4.15 총선 기간 동안에 어떻게 조작이 일어났고, 그 소위 범죄자들은 어떤 식으로 권력을 훔치는데 자신의 전문 지식이나 이런 부분을 이용했는지란 부분들을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하고 함께 이렇게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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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날 어땠습니까? 이제 6월 28일 날 재검표 현장에 직접 참가하셨죠? 네, 정말 예, 역사적인 순간에 그 현장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밖에서 많이들 궁금해하셨고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어떤 그 검증 방법이, 재검표 방법이 정해져 있었고, 그 정해진 것에서 원고 측이 정당한 어떤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전혀 물러서거나 어떤 그걸 이제 들어주려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그 강압적이고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고, 심지어는 누가 이제 이의 제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이상한 투표용지가 나왔는데, 이것을 겉으로는 이제 이걸 그러면은 나중에 감정을 잘 하겠다라는 식으로, 잘 봉인을 하고 진행을 한 것처럼 외견 보이지만, 나중으로, 감정은 나중으로 미리고, 그날은 어떻게 해서든 숫자적인 어떤 그 체크를 해서, 이그 지난 그 선거에 인천 연수구을은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상당히 밀어붙이는 그런 느낌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볼 때도 이제 원래 재검표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은 그 투표함을 개함했을 때그 투표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란 부분을 이제 우선 그 판별하고 그 다음에 개수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인데 아마 대법원의 그 대법관들은 본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개수를 해서 적당히 그냥 몇표 차이로 그냥 그 기존의 그런 승부를 그냥 기정화시키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렇게 진행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대법관들이 의외로 좀, 친절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대조 이미지 대조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이미지 대조는 못했지만 뭐 QR코드 확인 정도는 조금 해줬다라든지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이제 그 요청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의 편을 의외로 좀 많이 들어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서 느꼈던 거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었고, 이미 처음 시작부터, 피고 측이, 선관위가 상당히 유리한 방법으로 처음에 시작했고, 그것은 심지어 그전 재판, 2021년 4월 15일 날 있었던 그첫 번째 재판에서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하겠다라고 결정이 된 내용과도 판이하게 다른, 선관위가 상당하게 유리하게 되는, 증거를 감추기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그 방법으로 처음 시작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서 약간씩 조금씩 양보한 건데요. 이게 조삼모사라고 해서 전혀 이전 대법관이 잘 해준 것, 그러니까 배려를 원고 측을 배려해 준 것이 아니라 불리하게 시작해서 약간 양보한 걸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하고 또 제가 이제 벌써 한 400일 이상 정도 이렇게 이 문제를 다루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6월 28일 날 인천 연수구을 재검표를 이제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증거물들을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그냥 4.15 부정선거 의혹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제가 방송에서 직접 4.15 부정선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의혹 수준이 아니고 증거가 너무 많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냥 4.15 부정선거다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슈아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저는 사실, 4.15 총선이 있은 그 다음 날부터 비례대표는 이겼는데, 지역구가 참패를 했다. 이것부터가 이제 말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의혹으로 시작해서, 개인적으로 통계 분석을 해서 사전투표가 상당히 괴리감이 있었던 거, 그걸 보고 나서 직후에,
저는 그냥 100%로, 그때부터 100%로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오히려 제가 열심히 설득을 했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의심해 본 적도 없고요. 계속 100% 확신인데, 그100% 확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못 믿는 것들에 대한 것들의 지금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 나오고, 그런 걸 놓고 볼 때, 오늘 이 방송은 뭐냐면, 이때까지 모든 그 증거들을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그때 이게 왜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나왔지? 그때는 또왜 이런 이상한 것들이 나왔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짜맞춰서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한 번에 볼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걸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4.15 부정선거는 의혹이 아니라 확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걸로 예, 그러니까 생각됩니다. 이제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통계적 분석 결과를 보고 뭐 저도 100% 이렇게 확신을 했죠. 100% 확인했는데 이제 뭐 법률적 책임 같은 게 따르기 때문에 그냥 의혹, 의심 정도를 이렇게 활용을 하다가 6월 28일 날 인천 연수거리에 그 수많은 증거물들을 보고 아, 이 친구들이 원래 기획해서 이런 식으로 했구나라는 부분들이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그냥 썸네일이나 이런 데 가운데서도 그냥 4.15 부정선거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활용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조슈아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리는 것은 그 사람들이 도대체 부정선거를 어떻게 조작을 했느냐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여러분들이 밴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동하고 계시면은 좀 이렇게 공유를 시키셔가지고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이거는 대역죄를 발생한 겁니다. 대역죄가.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부터 파괴하는 이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어요. 이런 이 범죄는. 이렇게 이 조슈아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집요하게 우리가 추적하는 거는 도대체 뭐 뇌물 좀 먹는 거하고 비교가 될수 없는 종류의 범죄니까 살인보다 훨씬 더 극악한 그런 살인은 한 사람의 피해를 끼치지 않습니까? 얘는 뭐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까지 이렇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주변에 많이 공유해서 시간을 함께 할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부정선거 조작 방법을 한번 공개를 해보는데 어떤 식으로 전체의 그 플로우차트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나가시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제가 드린 자료를 이제 천천히 보시면서 뭐첫 번째 페이지부터 천천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가 4.15 부정선거 흐름도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힘들어할 테니까 전체적으로 좀 크게 한번 설명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나가는 대로 그렇게 하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4.15 부정선거 흐름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전체를 보시면 어떤 식으로 조작을 했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재검표에서도 어떻게 조작이 되는지까지도 한눈에 알수 있도록 전체를 이제 정리를 했고요. 요것은 조금 더 다듬어 가지고 여러분들께 다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간 순서대로 지나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왼쪽에 이제 개표장, 그리고 임시사무소, 비밀공장, 이세 개가 있습니다. 이세 개가 한 박자로 어우러져서 어떻게 보면은 1차 조작이라고 볼수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1차 조작은, 네. 보시면은 이 덩어리가 세 개인데 왼쪽 덩어리, 중간 덩어리, 그다음에 오른쪽 덩어리 세 개인데 왼쪽 덩어리 한 부분을 A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A 지역. 그죠? 네, 동시에 진행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각사님께서도 요즘 이제 자주 쓰시는 용어 중에 1차 조작, 2차 조작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제일 왼쪽에, 그리고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첫 번째 파트는 1차 조작 단계로서 좀 사전 준비하는, 예, 1차 조작의 1단계,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은 이제 1차 조작의 마무리,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그 증거 보존을 했다든지 선고 무효 소송이 됐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조작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차 조작 이렇게 보시면 될것 자,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좀 정리정돈을 잘 하니까 조슈아님 말씀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은 이4.15 부정선거 흐름도가 정말 아주 명쾌하게 4.15 부정선거의 전모를 밝히기 때문에 방송 마치시게 나면 여러분들 하나 이렇게 복사하셔가지고 주변에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세 덩어리입니다. 세 가지 덩어리인데 가장 좌측이 예를 들면은 1차 조작의 전반부, 그 다음에 중간이 1차 조작의 후반부입니다. 그게 바로 4.15 총선 당선자 발표 이전에 두 개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재검표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을 2차 조작, 그러니까 왼쪽에 두 개를 1차 조작,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을 2차 조작,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넘어가실랍니까? 아니면은 이걸 좀더 설명을 하실랍니까? 네, 여기서부터 이제 상세 설명을 할 건데요. 상세 설명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이 흐름도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총정리를 하게 되면 이해가 잘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조작에 있는 전반부, 그러니까 이제 사전 준비 단계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표장, 제가 오타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투표장입니다. 투표장. 예. 네. 여기가 투표장이고요. 투표장. 투표장, 예, 네, 투표장. 임시사무소, 그리고 임시사무소, 비밀공장. 예, 비밀공장. 요 부분, 요 파트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자, 하겠습니다. 요게 여러분들 1차 조작의 전반부입니다. 1차 조작의 전반부. 요거는 개표장이 아니고 투표장인데, 투표장. 사전투표장. 사전투표장이라고 보시면 낫겠네, 그죠? 네, 사전투표장. 맞습니다. 예, 네. 말씀하시죠. 이제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을 이제 넘겨보시면, 재미있는 사진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지난 그 보궐선거 때 시민 감시단이 사전투표 인원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어떤 분이 앉으셔가지고 지금 그 인원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를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누구시냐면은 이번에 클린 선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각종 시민 단체 분들께서 그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원 파악을 다 했는데요. 사전투표소 지역 지역마다 몇 명이 들어가는지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예방이 되겠지만 이것이 어그또 이런 사례도 아실 겁니다. 사전투표소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설치를 못하게 했고요. CCTV가 설치된 그 지역에서도 이걸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실제 내부 촬영을 절대 못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투표함에 몇 명이 투표를 넣는지, 누가 실제로 몇 명이 투표를 했는지, 그것만 이제, 파악을 하면 되는데, 원래 이 투표 용지에 누가 어떤 후보를 찍는지, 이 부분은 이제 촬영 금지가 맞습니다. 선거법상. 그렇지만 그 투표 장소, 사전투표 장소를 촬영하는 건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러한 판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내부를 절대 촬영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께서 밖에서 힘들게 개수를 했습니다. 뭐 이제 그런 어떤 그 참고적인 내용이고요. 밖에서 이런 식으로 분명히 인원이 안 맞다, 인원이 안 맞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는 이제 그 비밀공장 에 관련된 어떤 그 추정이 될 만한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하면 되겠지라는 그 유튜버께서 이 내용을 이제 좀 조사를 하셨는데 쓰레기장 물류창고의 쓰레기장에서 이런 그 봉인지라든지 이런 도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왔었습니다. 초반에 이런 게 나와서 이제 논란이 많이 됐는데요. 이런 것들도 제가 근데 이제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있는 이 자료들이 분명히 이제 비밀공장의 증거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단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좀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정상적인 그 투표가 진행되는 곳 이외에 다른 곳에서 투표 용지를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비밀공장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별로 여기까지는 어려운 내용이 없죠. 네, 그 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보시면은, 간단하게 다음 페이지로 가기 전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조슈아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여기가 사전투표장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모처에서 이 전용해선을 이용한 그런 비밀공장이 있었을 것으로 강력하게 추측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번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관악청사입니다. 관악청사에서 발견된, 관악청사에서 버려진 쓰레기 더미를, 저기 미디어A를 비롯해서 많은 유튜버 분들이 오셔가지고 열심히 쓰레기를 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낸 문건들 중에, 많은 문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관위 임시사무소에 관련된 문건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전국에 개수를 전혀 알 수가 없는 많은 개수의 선관위 근처에, 각 지역 선관위 근처에, 정확한 그 용도를 알 수가 없는, 이런 이제 임시사무소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이런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문건은 이제 정확하게는 그러한 임시사무소가 있는데, 임시사무소에 인터넷 전용회선, 아, 전용회선입니다. 선관위 전용회선을 연결을 해달라는 어떤 그 요청 문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KT로 보내는 거고요. 이 임시사무소에는 선관위 서버와 연결이 돼서 어떤 선거와 관련된 일을 했다라고 이건 추정이 아니죠.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문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서에서는 분명하게 인터넷망 1회, 그리고 선관위의 직접 전용선 1회, 그리고 라우터를 임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명히 문건에 정리가 돼 있는데 맞죠? 아, 아닙니다. 이 문건상에는, 예. 문건상에서는, 선관위 전용선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전용선으로만 설치하는 것으로 문건에는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제보를 받았는데, 사실 인터넷 회선을 따로 추가로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이 뒤에 좀더 자세히 설명할 건데요. 예. 전용선뿐만 아니라 인터넷 회선도 같이 설치된 것으로 저는 이제 제보를 받았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보시죠. 강동구 임시사무소가 나오는데, 그때 9개가 확보가 됐으니까, 그게 전국에 설치된 임시사무소 가운데 일부인 9개 정도만 이제 밝혀진 거죠. 네, 그 임시사무소가 전국에 많이 설치가 돼 있을 것으로 이제 그 예상을 했는데요. 예. 우리가 확인된 것만 해도 9개였습니다. 확인한 것만, 그러니까 이제 많은 쓰레기 더미 중에서 조각을 짜맞춰서 나왔던 것이 9개였고 더 얼마나 더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현장을 직접 가서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9개 중에서 두 군데 정도를 갔고 그 중에 한 군데인데. 이렇게 널찍한 공간에 이미 그 선거가 그 진행이 되고 나서 이제 한참 이후이기 때문에 싹다 비워지고 다시 임대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곳에서 어떠한 모종의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때까지는 그렇게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시사무소도 거의 그 사전투표소가 운영되고 있는 동안 거의 같이 운영이 됐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네, 운영은 동시에, 분명히 동시에 됐고요. 심지어 여기 날짜를 자세히 보시면, 예. 2월 말 혹은 3월 달, 이렇게 한참 전에, 한달 이전에 설치된 곳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특이한 것은, 개표가 진행된 이후, 그 다음날 혹은 다다음날, 바로 철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날짜가 돼 있습니다. 가만 이게, 보시죠. 어떠한 업무인지는 모르겠지만, 하하. 직접 선거를 이제 개표하는 진행 상황까지, 그 상황 이후에까지 무언가를 했어야 되는 그런 역할로는 보여졌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네요. 여기가 사용 기간이 4월 17일 금요일까지 사용을 하고 바로 딱 맞췄네요. 그죠? 2월 17일부터. 예.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용선 VPN 라우터 인터넷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자, 여러분 이것은, 조금만 계시죠. 지금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
바실리아 TV의 조슈아 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틀간 진행된 그런 사전투표소입니다. 이게 사전투표소. 1차 조작 이런 사전투표소에서 동시에 작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임시 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비밀 공장입니다. 이세 개가 동시에 진행이 됐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 임시 사무소와 비밀 공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거, 이 도표는, 공병호 TV를 열심히 보신 분들은 기억이 아마 나실 겁니다. 제가, 공병호 TV에 출연을 해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전용선만 설치가 된다면, 일단은,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그 전용선과 함께, 사전투표 용지 발급기가 같이 몰려지면, 전용선하고 발급기가 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선에 발급기가 같이 몰려 있다면 여기 임시사무소에서도 얼마든지 투표용지를 뽑을 수 있다. 대신 어떤 그 개인 신분 인증 같은 단계가 필요하겠지만 신분 인증 단계는 뭐 얼마든지 프로그램으로 그 단계를 뛰어넘고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그 프로그램을 만지는 사람은 다할줄 아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용선이 상당히 조심히 설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임시사무소에 대한 어떠한 정보 공개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돼서 상당히 우려스러웠으면서 제가 그때 강조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전용선 이외에 다른 인터넷 회선, 우리가 지금 가정집이나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인터넷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인터넷이 만약에 설치가 되었다면 이두 개를 묶는, 연결시키는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VPN도 있고요. 라우터도 있습니다. 라우터에서 이걸 설정할 수도 있는데 이두 개를 묶으면 어떤 식으로 되냐? 전국에 어디든지 혹은 전 세계 어디서든지 인터넷만 되면 이 전용선으로 우회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이게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방송을 보신 어떤 분께서 제가 이제 그분에 대해 제보자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KT에서 일을 직접 하시는 분이고요. KT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선관이랑 이제 그 같이 업무 진행을 하다가 전용선 설치하고 인터넷 회선도 설치를 분명히 했다. 두 개씩 설치를 다 하더라. 그 이상의 어떤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터넷 회선을 일반적인 인터넷 회선을 따로 해서 두 회선 전용선과 인터넷을 설치한 것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그 관련 자료를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인터넷선과 그 다음에 전용선이 있고 라우터가 있으면은 그냥 굳이 그냥 한국 내가 아닌 어떤 곳에서든지 다 모든 작업들이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 사전투표에서 이루어진 모든 활동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임시사무소에서 사전투표용지 발급기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도 부정이 일어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사전투표를 하는 당시에 딱 들어가 봤더니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는 없습니다. 만약에 없다고 친다면 그러면 거기에선 조작이 안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인터넷 장비 중에 면밀히 살펴봤을 때 라우터라든지 이제 VPN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들어갔다면 이거대로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는 전용선이 있어야지만 투표용지가 나오는데 이 현장에 임시사무소 현장에 그 전용선에다가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VPN이나 라우터 장비가 있다고 치면 사전투표용지 발급기가 전국에 어디 전 세계 어디에 가서도 이걸 똑같이 그 사전투표용지를 발급하는 동사무소와 똑같이 이걸 이제 프린트를 할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전투표용지 발급기가 있으면 어디서든지 프린트를 할수 있는 그 상태가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4.15 총선 당시에 이 종류의 선관위의 그런 그 전산을 담당하시는 분의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그런 제보를 했던 것 같아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다 모두 다 열어줬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라우트 기능이 있을 때 그런 종류의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열어줄 때 이런 작업들이 다 가능한 거죠. 아,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당연한 겁니다. 예, 여러분들도 인터넷 할 때, 어떤 서비스를 할 때, 홈쇼핑을 할 때나 인터넷 검색을 할 때나 항상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게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을 했으면 언제 사용을 했고 몇시몇 분에 로그인 했고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로그에 서버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를 확인을 하면 될 일인데 그게 바로 서버 포렌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관위에서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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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포렌식은 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도 이제 많이 이제 의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봉인지 훼손 문제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렇게 예를 들면은 임시 공장에서 제조된 위조 투표지 같은 경우는 어떻든 간에 투표함에 투입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이제 그 가정을 하는 거죠. 그 가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비밀 공장에서 그러면 임시 사무소를 거쳐서 전용선을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쓸수 있다. 그러니까 그 투표용지를 뽑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고 가정할 경우에 뭐 비밀 공장 이렇게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아무도 의심이 되지 않는 곳에 인터넷만 되면 되니까 인터넷만 되면 되는 곳에서 투표용지를 뽑았다. 그러면 이 투표용지를 서버에는 사전투표가 다 옳게 추가가 됐겠지만 실제 실물 그 투표함에는 안 들어갔으니까 이그 비밀공장에서 만든 그 투표용지를 그 결국은 투표지 분류기가 돌아가기 그 전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 넣어야 되는데 이 봉인지가 사인이 안 맞는 현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인이 맞지 않는 봉인지가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사전투표가 마친 다음에 위조된 그런 사전투표지를 투입하는 그런 강한 그런 의심을 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인이 다르다라는 의미는, 재미있게도 이 봉인지에 사인을 본인이 하고, 그리고 개표를 할때 본인이 자기 본인 사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투표 현장에서 봉인을 한 사람과 개표 현장에서 봉인을 뜯을 때 확인하는 사람이 같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청하는 그 절차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찍은 것을 자기가 확인하기 어렵게 돼 있을 뿐만 아니고요. 그리고 개표 현장을 가보시게 되면 이 봉인을 뜯는 것을 상당히 빨리 진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 봉인지의 사인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진 촬영을 했는데 그 사진 촬영도 강하게 제지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심이 상당히 든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보시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됐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서 이제 한번 지금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이 1차 조작의 전반부, 1차 조작의 전반부를 말씀하신 거 맞죠? 아, 네네. 근데 좀한두 페이지 정도 더 있거든요. 아, 그거 그렇습니까?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이걸 이제 보시면요. 개표 현장에서 일어난 아주 수상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건 4.15 총선 때도 있었고요. 이 사진의 모습은 4.7 보궐선거 때 있었던 그 내용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이 사람이 무슨 쌀봉투 같은 거를 지금 종이로 된 쌀포대자루 같은 걸 들고 들어가는데 아주 좀 의심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보면 명찰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로 미루어 봤을 때 개표 사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선관위 직원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어떤 그 물건을 임의로 마음대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데 그 쌀봉투를 들고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여기에 지금 사진으로는 남겨지지 않았지만 쇼핑백 같은 것을 들고 가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다른 개표장에서도 그런 제보들이 막 들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또한 가지 추가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처음에 계안부에서 투표함을 열은 다음에, 이제 쏟아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투표용지들이 우르르 나오면 한장한장 모아가지고 분류기로 넘기게 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영상은 하면 되겠지 TV에서 이제 영상을 참고해서 가져온 건데요. 여기 영상 제가 이제 이 그냥 그 플레이가 되는 영상을 그대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은 계안부에서 숫자를 파악을 하고 다시 투표지 분류기로 들어가는데 이상하게도 계안부에서 바로 온 용지인데 정확하게 100장씩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 후보 이거는 이제 4.7이니까 박영선 후보겠죠. 박영선 후보가 100장씩 정확하게 나오고 또 다른 표들이 나오고 100장이 나오고 또 다른 표들이 나오고 이런 증상이 지금 나와버린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증상이거든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럼 이걸로 예. 미뤄 봤을 때 100장 단위로 중간에 어떤 과정인지 몰라도 투표지 분류기가 거치기 그 이전에 100장 단위로 100장 단위 한 뭉치 혹은 두 뭉치 동별로 두 뭉치 혹은 세 뭉치 그러니까 200장 혹은 300장이 들어간다면 이그 전체에 사전투표 조작 그래프하고 똑같게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정리정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전체 흐름들을 보고 이 부분, 지금 가장 좌측에 있는 1차 조작의 전반부를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 네. 이제 저기 10페이지. 그래프가 많이 있는 건데 요거 하나만 가볍게 좀 말씀하시죠. 넘어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미스테리한 증상이었습니다. 이걸 제가 통계적인 분석을 할 때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거는 아마 박사님도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하셔가지고 한번 몇번 다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모든 부분이 조작 범위가 똑같습니다. 똑같죠. 21. 몇 퍼센트로 해가지고 약간의 오차를 두고 조작 범위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표가 두개 있는데 위에 있는 표를 보시면 이게 바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조작을 구별로 본 겁니다. 구별로 봤는데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하고 빨간색을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많이 방송을 했죠. 근데 아래의 표를 보면 이 지역을 4,000개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동면 단위로 다 분석을 한 겁니다. 동면 단위로 했더니 각 구별로 봤을 때 동별로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예, 이게 사전과 당일 차이가 어떤 지역은 작고 어떤 지역은 크고 이게 계속 삐뚤빼뚤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구별로 봤을 때 위에 그래프에서 구별로 봤을 때는 아 이게 민주당을 사전에 많이 나와서 찍는 것이 어쨌든 뭐전 국민의 트렌드가 됐다. 원래 그냥 그런 성향이고 앞으로도 그냥 그럴 거다. 그러니까 그 사전투표는 무조건 민주당이 우세하다라는 식으로 얼버무로 모어버리는 뭐 일부 선관위 관계자들도 그렇지만 일부 우파 코스프레를 하는 이 나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둘러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아래 그래프를 보면은 동 단위로 보면은 이게 전혀 맞지 않거든요. 왜동 단위별로 볼게 맞지 않았느냐? 이때 이 부분을 해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알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100장 단위 조작을 해야 됩니다. 낱장으로 이걸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정확하게 통합당은 12.5% 높게 그리고 민주당은 12.5% 낮게 그래서 합쳤을 때뭐 합쳤을 때 일정 아니 합쳤을 때는 25% 정도죠. 25% 정도의 민주당 표를 집어넣는다. 이런 식으로 가정했을 때, 동 지역도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똑같이 넣으려면, 동별로 어떻게 조작해야 되냐. 어떤 동은 한 75표, 어떤 동은 113표, 어떤 동은 231표. 이런 식으로, 비율을 똑같게 만들어버리면, 투표 용지 개수가 낱장으로 조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작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게. 일일이 조작 세 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정확히 맞는지 확인해서 이 통에다가 또 넣고 정확하게 또 세서 넣고 이렇게 하는 복잡한 작업이 필요한데 만약에 한80몇 표다. 그럼 그냥 100장. 그리고 뭐120몇 표를 넣어야 되는 지역이다. 그냥 100장. 그리고 200뭐한90몇 표를 넣어야 된다. 그러면 200장. 이런 식으로 100장 단위로 넣어버리게 되면 조작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왜냐면 100장 단위로 그냥 하나만 탁 넣어버리면 되고, 인구가 좀 많은 지역은 두 묶음이나 세 묶음을 탁 넣어버리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작을 하면은 숨길 수 없는 흔적이 남습니다. 무슨 흔적이 남냐면, 동단위로는 대략적으로 많은 뭐 차이가 있겠지만, 1,5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한동 지역에서 투표를 합니다. 서울 지역에서는요. 그렇게 투표를 하게 되면, 이게 만약에 100장 단위로 넣었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조작을 정확하게 했다고 한다면 한 70장을 넣어야 되는데 100장을 넣었다. 혹은 130장을 넣었어야 되는데 100장을 넣었다. 그러면 이두 개의 동이 실질적으로는 60표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60표의 조작 차이가 나니까 동을 전체로 합한 구는 정확하게 일치를 해서 똑같이 나오는데 동별로는 실질적으로 조작을 좀더큰 해야 차이. 되는 지역을 더 해야 되는 지역, 조금 덜 해도 되는 지역을 같이 100으로 해놨기 때문에 퍼센트로는 완벽하게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나와버립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궁금함이 풀렸네요. 동 단위는 왜 삐뚤삐뚤하고 구 단위는 거의 이렇게 균일한 그런 차이를 보이는가. 예.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바로 1차 조작의 전반부인데, 요 그래프를 가지고 뭐 간단하게 한번더 말씀해 주시죠. 아주 간단하게. 지금까지 요 부분을 말씀드려요. 가장 좌측에.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기에 많이 복잡해 보입니다만, 여기 이제 아까 세 단계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1차 조작의 전 단계, 후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차 조작, 이렇게 이제 봐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3등분 했을 때 이제 첫 번째 부분인 겁니다. 보면 첫 번째는 투표소, 사전투표소, 그 다음에 임시사무소, 그 다음에 이제 비밀공장,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단계까지 갔냐면, 여기에서 개표장에 일부 하는 조작하는 그 단계까지는 조금 들어갔습니다. 이게 좀 정확하게 딱딱이 잘라서 나눠지진 않아서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전투표를 하고 있었지만 어떤 곳에서든지는 몰라도 동시에 가짜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게 선관위 서버상에는 똑같은 표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투표를 누구의 명의로 했느냐? 그거는 이때까지 투표를 안한 사람, 투표를 최근에 뭐 10년이든 20년이든 투표에 아예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리스트와 그 데이터베이스를 선관위가 다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불법적으로 사용했지 않았냐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전산적으로 이게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임시사무소에 전용선과 인터넷 회선을 묶으면 전국, 전 세계 어디서든지 이런 가짜표를 선관위의 통계상으로는 진짜 표지만 국민이 직접 투표하지 않은 가짜표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이제 화살표를 쭉 따라가 보면 우리가 진짜로 투표한 그 화살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비밀공장에서 나온 화살표가 있을 겁니다. 이게 합쳐지는 그 과정에서 투표함을 동인을 훼손하고 몰래 넣었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투표장 안에서 과감하게 100장씩 뭉치를 개표함 아그 저기 그 개함부 개함부와 투표지 분류기 그 사이에 그앞 단계에서 100장짜리를 몇 개씩 넣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자, 있고 여러분, 그 이제, 관련된 증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말, 이쪽에 1차 조작, 그러니까 여러분들 1차하고 2차를 구분하는 것은, 1차하고 2차를 구분하는 것은 4.15 총선 당락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이 1차 조작이고 후가 2차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지금 조슈아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결국은 권력을 훔치기로 기획한 사람들이 사전투표장에서 진짜 투표지가 만들어지는 동안에 비밀공장에서 가짜 투표지를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왜 가짜 투표지를 만듭니까? 4.15 총선은 철저하게 기획된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구별로 목표 득표율이라는 것을 갖고 그 목표 득표율에 맞는 가짜 위조 투표지, 위조 사전 투표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공장입니다. 저는 이걸 뭐라고 부른 거 아니까 사전투표 제조공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만든 다음에 가장 손쉬운 방법은 하루 이틀에 사전투표일이 끝났을 때, 사전투표일이 끝났을 때 그냥 투표함을 뜯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대량으로 투입하는 겁니다. 대량으로. 그래서 복인지가 훼손된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량으로 투입한 부분이 여의치 않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쌀 포대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100장 단위로 이제 이그 개함부나 이런 부분에다 투입하는 거니까 어쨌든 요 부분이 소위 사전 투표일부터 당일 투표일까지 진행되는 당일 투표일이 되기 직전까지 진행되는 것이 바로 1차 조작의 전반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악이 되고 이제 지금부터 조슈아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개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개표장에서 무슨 일이 그게 4월 15일 날 당일 투표가 끝나고 개표장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를 여러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최대한 이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좀 이제 그좀 집중하고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주 복잡한 그 화면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선관위가 그 개표를 하면서 방송사에 어떻게 전달을 하고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TV를 보고 알게 되는가 이런 흐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는 근데 이걸 설명을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관위는 이제 복잡하게 만들어 놨다. 아주 복잡하게 일반인들은 뭐 이제 이해도 못하게끔 복잡하게 만들어서 선관위 서버에서 통합적으로 다 데이터가 들어와서 선관위 서버에서 결국 방송국으로 데이터를 쏴주기 때문에 개표 현장에서 개표 상황표가 선관위 서버에 집계되는 순간마다 방송사로 데이터를 날려 보내준다. 요렇게 요것만 그냥 보시고 참고로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거를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에게 해주는 이야기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너희들은 알 필요가 없다. 아니 근데 여러분, 예. 네, 제가 이거를 자세하게 알 필요가 없다는 거를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다 가짜거든요. 이건 다 사기입니다. 제가 이따가 선관위가 어떻게 진짜로 어떻게 조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진짜 흐름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엊그제 그 2009년 3월 달에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에서 전자투표기 사용을 위헌 판결을 내릴 때 그때 두 가지를 주문하더군요. 첫 번째는 유권자가 손쉽게 선거 과정을 인지하거나 제어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위헌 판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손쉽게 검증할 수만 위헌 판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참그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가 그냥 무조건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다 조작질을 할수 있다고 본 거예요. 예.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야, 이거 뭐 복잡하게 만들면 무조건 그냥 조작이 되고 연결이 가능하게 만들면 또 무조건 이게 조작질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조슈아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기 이제 그 다음 페이지, 13페이지를 보시면, 그래프가 두개 나옵니다. 그 그래프가, 좀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제가 정말 정말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만든 거니까 이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요. 색깔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란색이 있고, 회색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의,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단계별로 쭉쭉 올라가는 것이 보일 겁니다. 이 단계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거기, 파란색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파란색 그래프는, 단계별로 쭉쭉 올라가면서 발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로 개표 상황표, 그러니까 그각 동, 그리고 각 투표소별로, 몇 명이 투표했는지 이걸 다 숫자를 확인한 다음에 결국은
그 개표 상황표를 확정을 하고 그 현장에서 개표 현장에서 공표를 하게 됩니다. 공표. 그래서 이제 각 개표 상황표가 저기 그 선관위에 뭐 팩스 뭐 이런 걸로 다 보내지면서 누가 몇 표를 얻었는지를 선관위 서버로 다 들어가는 식으로 이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러면 이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선관위가 발표하는 개표 상황표의 누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투표소에서 개표 상황표가 몇 개가 나왔다. 총몇 명이 누구의 투표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을 거고요. 또 거기 그 개표 상황표가 점점점 누적이 되면서 한표한표 이렇게 늘어날 겁니다. 그런 그래프가 이제 파란색 그래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표 상황표가 한장한장 나올 때마다 누적이 되니까 한장한장 나올 때마다 이제 뭐 3,000명, 뭐 4,000명 이렇게 늘어날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계단 형식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란색 그래프는 이해 가시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개표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회색 그래프를 한번 봐주십시오. 회색은 뭐냐면은 방송사에서 발표를 하는 그래프입니다. 근데 방송사에서 발표를 하는 게 제가 좀 엉성하게 대충 그린 것 같아도 상당히 이걸 열심히 그렸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회색 그 그래프가 파란색을 따라서 올라가고요. 올라가는데 파란색을 위로 상향하는 건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을 돌파한 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혹시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개표 상황표에서 발표된 숫자보다 예를 들어서 개표 상황표가 뭐 1,000표 그리고 2,000표 이렇게 발표를 해서 3,000표가 됐다고 칩시다. 근데 방송사에서 4,000이나 5,000표라고 발표를 할수 없겠죠. 네, 이거 맞죠. 아주 당연한 거죠. 현장에서 3,000명이 나왔는데 방송국에서 지금 5,000명이 개표가 됐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색 그래프는 항상 파란색 그래프, 개표 상황표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걸 넘어서 올라가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넘어서 올라가면은 조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또 이런 것도 한번 보면 볼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래프가 한번 올라가고 두 번째 올라가고 세 번째 올라갈 때그 파란색하고 회색이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데도 있고 가까이 붙어 있는 데도 있는데 가까이 붙어 있는 건 뭐냐면 개표 상황표에서 발표한 그 숫자가 방송사로 빨리 전달이 된다. 예, 즉시 전달이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붙을 수도 있습니다. 아하. 붙을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 회색이 파란색보다 더 빨리 데이터가 들어가지고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꼭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해가 혹시 되십니까? 충분히 이해되죠. 네. 그러면 이해가 되셨으면 이것을 충분하게 이해가 되시는 분일수록 다음 그래프를 보고 충격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이거는 다음 표를 그 그래프를 좀 보여주시죠. 강서구을 개표 네. 상황표와 개표 방송 비교. 네. 이 다음 그래프를 보고 진짜 깜짝 놀라실 텐데요. 이게 조금 이제 이해가 얼른 안될 건데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두개 먼저 보겠습니다. 그 위에 그 빨간색 노란색은 일단은 보지 마시고요. 빨간색 노란색은 보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던 파란색 회색 이것만 보겠습니다. 자, 파란색 회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절대로 회색은 파란색 위로 올라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회색이 파란색 위로 올라가면은 어떤 증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방송사에서 미리 아는 거죠. 현장에서는 1,000장 정도가 나오는데 방송국에서는 1,500장이 개표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야, 그거 다 가짜인 거죠. 이게 이거는 대단하네요. 아주 기본적인 산수만 알아도 아는 초등학생 다 아는 사실인 이거는 완전히 겁니다. 가짜네요. 네. 근데 그 상황이 4.16 총선에 일어났습니다. 네. 일어났습니다. 그 미리 다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네. 네,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신기한 것은 앞에 한몇 시간,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죠? 정확한 시간이 안 나오는데 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는 비싸네. 개표 상황표와 일치가 됩니다.
예, 개표 상황표가 나온 그대로 방송에도 똑같이 나오는 그 수치가 일치하는데, 일정 시간,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지난 이후에는 이 그래프가 제 멋대로 막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황당한 것은 이 회색 그래프가 방송사인데, 방송사에 발표하는 숫자가 계속 더 많이 나오는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방송 당시에는 일반 국민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개표 상황표를 실시간으로 볼 수가 없고, 그 개표 상황표를 나중에, 물론 참관자들은 볼수 있겠지만, 참관자들도 개표 상황표만 뚫어져라 계속 모니터를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고요. 나중에 선거가 다 끝난 다음에, 개표가 다 끝난 다음에, 증거, 정보공개 청구 요청을 해야지 겨우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방송 중에 비교를 하는 게 어려운데, 이것을 방송을 전체 분석을 하고, 개표 상황표를 전체를 다 받아서 일일이 분석해서 제보자가 주신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만 보라고 했죠. 그두 개, 그 회색하고 파란색. 이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 선관위가 발표한 파란색은 항상 수치가 낮은데 방송사에서는 먼저 나왔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건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선관위가 첫 개표 상황표에는 1000장을 발표하고, 두 번째 그 개표 상황표는 2000장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방송사에서 2500장이나 3500장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없죠. 네. 개표 상황표를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해봐도 안 되지. 절대 안 나오는 숫자가 TV에 막 나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숫자가. 그러니까 그 앞에 그 단위가 아니라 뒤에 단위가 이렇게 맞춰도 안 되고, 저렇게 맞춰도 안 되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숫자가 끝에 자리 숫자. 10단위, 1단위 숫자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숫자들이 나오는 게 속출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반적으로 계속 나왔던 겁니다. 대단하네요. 전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현장에서 개표 상황표로 집계되는 그 숫자와 방송국에서 나오는 숫자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그이 아래는 뭐냐면은 위에 있는 것은 민주당 후보고요. 아래에 있는 거. 빨간색, 노란색은 당시 이제 국민의힘당, 아 이제 미래통합당의 후보의 그래프인데요. 좀 아래죠. 아래인데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TV에서 방송하는 수치가 계속 더 높습니다. 아, 마치 뭐 미래를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너는 몇표대몇 표로 이길 거야, 너는 몇표대몇 표로 질 거야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정말 매끄러운 그래프로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매끄럽게 올라가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조슈아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보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더 하면은 초기 단계에는 개표 상황표에 의한 누적 표수하고 방송사 발표가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경우라고 하면은 방송사 발표가 개표 상황표 발표를 뒤따라가야 됩니다. 개표 상황표가 선행이고 방송사가 후행이 돼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경우라면은 초록색이 위이고 초록색 아래를 항상 회색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슈아님이 제공하신 걸 보게 되면은 이미 방송사 발표 자료 회색이 이미 다 디자인돼 있었다. 그리고 이거는 여당의 회색뿐만 디자인돼 있는 것이 아니고 야당 김태우 후보도 다 오렌지색으로 다 디자인돼 있었다. 이게 이제 정보 그 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한 시민분이 만들어서 제보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다 이제 기획된 선거였네요. 그럼 뭐 쉽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은 가서 쇼만 한 거네요. 이건 아주 결정적인 증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보 공개 청구회가 다 받아내면은 전국이 다이 모양이겠네요. 기획된 선거, 제조된 선거가 된 거죠. 이런 몹쓸 짓들을 한 겁니다. 예. 더 말씀을 있으시면 해주시고 아니면 뒤로 넘어가시고. 네.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이 제보를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그럼 조작이 너무 심하지 않냐. 그러면은 몇표대몇 표로 누가 이길 건지 정확하게 미리 다 정해놓고, 정해놓은 것대로 방송은 방송대로 나가고,
개표는 개표대로 하고, 둘은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조작의 범위가 제가 애초에 생각했던 투표지 분류기에서 일부 이제 표를 옮긴다든지 이러한 규모가 아니라 완전히 대국민 사기극을 한 거기 때문에 좀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만요. 다음 표를 좀 보면서 이제 좀 설명을 근데 드릴게요. 조슈아님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나가시기 전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조슈아님은 지금 이제 그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이 소위 그 흐름도만 보면은 아 이게 흐름도가 이렇구나.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전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조작의 전 단계. 전 단계는 1차 조작의 마스터 플랜이 있는 겁니다. 몇 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득표율을 얼마 정도 달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표 득표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것이 다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조슈아님은 쇼를 했다고 하는데, 그냥 국민들은 투표소에 간 겁니다. 결과는 이미 다 결정되어 버린 거죠. 결정된 대로 선거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상황이 되면은 이거는 1960년 3.15 부정선거하고는 그게 비교가 될수 없는 거죠. 3.15 부정선거는 4활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에 40%를 찍어가지고 미리 투표함에 찍은 아주 어떻게 보면 낭만적인 부정선거였던 거죠. 이건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그냥 사기를 친 겁니다. 사기를. 여러분, 이거를 보시고 오늘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좀 전달돼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 하시죠. 네. 그런데, 이 다음 페이지, 이제 보여드리면요. 제가 아까, 선관위에서 발표한, 방송국까지, 개표 상황이 전달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이 선관위가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었던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조작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그래프를 제가 수정을 했으니까 이 수정된 그래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사님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사전 단계의 조작이 이미 있었습니다. 사전에 이미 몇표대몇 표로 이길 거 그리고 질 후보가 다 미리 정해져 있었고요. 그 조작은 어떤 것까지 세밀하게 조작되어 있었냐면 개표를 하면서 쭉그 개표가 되면서 몇표대몇 표로 점점점 늘어나는 거. 늘어나는 것까지도 그래프까지 미리 다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사전에 미리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그 조작되는 수치를 개표 현장으로 보냅니다. 개표 현장으로 보내서 그 투표지 분류기에서 미세 조정을 합니다. 미세 조정을 예를 들면은 뭐 그겁니다. 뭐또 2번 표가 1번으로 가고 2번 표가 무효표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그 다른 당 제3당 후보표가 1번 표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제 멋대로 조작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조작하냐면은 100표당 한 장만 해도 됩니다. 아니면, 아니, 100표당 한 장이 아니라 300표, 400표당 한 장만 해도 끝에 가서 그래프 쫙 맞추는 거는 되게 간단합니다. 왜냐면, 100장당 한장 바꾼다 하더라도, 만약에, 2번 후보표를 1번으로 바꾸는 100장당 한 장의 조작을 하면은, 이 격차가 두 후보만 놓고 봐도 2%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큰 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제 분석할 때는, 투표지 분류기 가지고 많은 조작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사전에 표를 집어넣는 것으로 1차로 조작을 다 끝내놓고, 다음으로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최종의 그래프를 쫙 줄여나가는 그런 미세 조정을 하는 조작을 했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사전에 투표용지를 많이 집어넣지 못한 일부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부여 부여. 청양 투표 지역이 그렇습니다. 예, 부여. 거기는 어떤 이유에선지 사전에 투표 용지를 넣는 작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실수로 못했는데 그래서 투표지 분류기에서 미세 조정만 이 표가 이 표하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사전에 선관위에서 계획했던 그 그래프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개표가 되는 그 그래프를 일치시키는 정도의 정말 200장 300장 마다에 한장 정도,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그 정도 조작한 게 아니고, 부여 청양에서는 그냥 대놓고 10%, 20% 조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왜 이 지역만 이렇게
이것이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사전에 대량의 백장 단위죠. 동 단위로 백장 단위에 대규모로 투입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렇게 좀 심하게 조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는 뭐든지 가능합니다. 조금씩 미세 조정해서 TV 방송과 맞추는 작업.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가능하고. 그리고 실수로 그 앞단계에서 어떤 투입을 못했을 경우에 분류기에서도 충분히 그 조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여청약 투표지에서는 그것을 이제 미연에 확인을 해서 발견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 조작 그래프, 제가 이제 사전 당일 그 차이 그래프를 보면 그래도 조작이 많이 됐거든요. 아마 그 투표지 분류기 하나를 적발했지만 다른 그 분류기에서는 잠깐 안 하다가 또 이어서 계속 조작을 했으리라고 좀 추정이 됩니다. 그래도 그 정진석 씨는 그렇게 해서 겨우 당선이 됐는데,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니까 입싹 다물고 한마디 안 하잖아요. 그 국민의힘 그 사람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때 진짜 한심한 양반들 같아. 저기 저거가 근데 해야 될이 걸 우리가 해야 되니까 참. 네 지금 아까 잠깐 이제 그 사전투표소에서 인원수 체크하고 확인하는 그리고 카메라까지 촬영을 해서 물론 자꾸 선관위에서 뭐 개인정보 이런 제지하는 것 때문에 얼굴을 찍지 않고 하반신만 찍었습니다. 하반신.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또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선관위가 몇명 촬영했는지를 정확하게 집계하는 걸 방해를 하는데 이거 원래 선관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선관위가 해야 될 일을 국민들이 이렇게 고생해서 하면은 고맙고 감사하다고 선물이라도 좀 주고 뭐 음료수나 식사라도 대접을 해야지. 그거 못하게 해가지고 자꾸 쫓아내고 이런다는 게왜 그런 거냐? 이게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어떤 부분이 찝찝해서 다리만 찢겠다는데도 그걸 체크를 못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원 체크를 한 지역 중에서 관내로 들어가는지 관외로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이걸 분류하기가 쉽지 않아서 관내 사전만 확실하게 체크가 되면 이걸 확 잡아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처음 감시를 했기 때문에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그걸 제대로 잡아내는 건 어려웠습니다만 우리 감시단도 점점 더 집요하게 더 확실하게 인원 파악을 하는 방법들을 지금 계속 찾아내고 있고 다음에 그렇게 적용할 거기 때문에 선관위에 더 쉽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선거법 개정이나 아니면 국민의힘당 이런 데서 내부의 CCTV 확인, 특히 얼굴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신분 노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투표함만 클로즈업해서 CCTV를 찍더라도 찍으면 저는 100%라고 봅니다. 절대 조작을 아예 포기해서 대패를 해버리든지 아니면은 엄청나게 이 선관위 발표된 전산상 수치하고 실제 투표한 투표 용지가 들어간 개수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이거 잠깐 여담이었습니다. 예. 자, 다음 한번 보시죠. 다음 페이지 아니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을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요. 그 선관위 집계 방표 그 흐름도가 이 방송사 전달 흐름도인데 관로하고 조작이라고 해놨습니다. 조작. 그러니까 이제 조작인데 선관위가 봤을 때는 이렇다고 얘기 안할 거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맞는 겁니다. 선관위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봤을 땐 이게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선관위가 중앙선관위가 있는데 아까 그림과 다른 게 있습니다. 서버가 한 대가 아니고요. 서버가 두 대입니다. 두 대가 뭐냐면 현장에 개표 현장하고 개표 현장에서 수치가 이제 들어오는 그 서버가 있고요. 그게 집계 집계 서버. 서버라고 저는 얘기를 해놨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아마 선관위 내에서 다른 명칭으로 부르겠죠. 뭐 아마 이제 뭐그그 보정값, 양정철이 보정값이라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자기 나름의 선관위 쓰는 용어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임의로 붙인 거는 집계 서버입니다. 집계 서버는 현장에서 있는 데이터들이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작 서버가 있습니다. 조작 서버. 이 조작 서버는 뭐냐? 이미, 몇시몇 분에는 몇 표, 몇시몇 분에는 몇 표, 몇시몇 분에는 몇 표. 그래서 최종은 몇 퍼센트 대몇 퍼센트. 몇표대몇 표로 어떤 후보가 이겼다라는 것이 이미 다 결정이 다돼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후보가 다 결정돼 있고 전국의 모든 비례도 다 결정이 돼 있습니다. 다 결정이 돼서 시간대로 보내주는 겁니다. 시간대로 보내주고 마지막에 그리고 정말 재밌는 사실은 아까 그래프를 보셔도 알겠지만 처음에 한 2시간 정도는 이 서버가 2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두 서버가 연결이 돼서 처음에는 아마도 제 추측에는 처음에는 참관인들이 개표 상황표도 열심히 찍고 무슨 문제가 없는지 계속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보는데 한 2시간 정도만 지나면 제가 이제 개표 참관을 해서 아는데요. 2시간 정도만 지나면은 투표지 분류기나 뭐 이런 거다 개표 상황표 이런 거 주지 않고 내가 이제 정당 그 추천에 개표 참관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지지하는 후보의 표가 혹시 무효표로 나가는 게 없나 그것만 다 모여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예, 그렇게 집중을 못 하니까 그때부터 제대로 된 조작이 들어갔을 거라고 보고 그 전까지는 한 2시간 정도까지는 이 서버가 완전히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서 전혀 문제가 없이 작동하다가 이제 한 2시간쯤 지난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작 서버는 조작 서버대로 가고 집계 서버는 집계 서버대로 정상적으로 다 들어옵니다. 두 개는 전혀 분리가 돼 있고 집계 서버에는 수치가 대체로 더 낮습니다. 조작 서버는 수치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방송을 보면은 개표 상황표에 누적된 숫자보다 항상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미리 다 알고 미래 누가 어떻게 얘기했다는 걸다 미리 꿰뚫고 있다는 듯이 조작 서버에서는 방송이 다 나가서 그것이 우리가 TV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쯤에 마지막 한 한두 시간쯤에는 또 다시 이두 개의 서버가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서 본격적인 조작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200장당 한 표, 300장당 한 표, 400장당 한 표, 도저히 눈치를 칠수 없을 만큼 소량의 조작만으로도 끝에 가면 그 그래프를 쫙 모아서 한 군데로 모으는 최종 마무리 조작을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집계 서버와 조작 서버. 네. 자, 여러분, 지금 뭐, 지금 이게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선 후보가 어떻니, 다 그거 소용없는 짓입니다. 참,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런 거를 국민들의 권리니까 잘 보시고, 또 주변에도 많이 이렇게 알리셔서, 이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서 되겠습니까? 권력을 훔치는 일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져가지고, 예. 자, 지금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장을 넘어가면 되겠죠? 네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제가 믿기도 힘들었고요.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어떤 의혹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의혹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특히나 부정선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번 4.15 총선, 2020년도부터 부정선거 의혹이나 이런 운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미 10년도 넘게, 부정선거 규명운동을 해오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중에 또한 분이 전그 중앙선관위 위원장이었던 한성찬 씨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여기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알려주신 곳으로 이제 카페로 검색을 했더니 정말 놀랍게도 예전에도 똑같은 이런 증상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 조작 서버 의혹 1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걸 이제 보시면은 이건 예전 자료입니다. 2010몇 년도 자료인데요. 개표 현장보다 발표 시간이 더 빠릅니다. 시간. 시간을 놓고 보면, 그 개표 현장에서는 21시 30, 21시 35분에 공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타임머신이나 탄 것처럼 방송에서는 21시 14분, 무려 21분 전에 그 개표 상황표의 내용을 다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미리 방송을 해버렸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개표 상황표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방송국에서 발표한 수치를 이것도 너무너무 고생해가지고 하나하나 정말 힘든 작업으로 수작업으로 해서 그 전국 지역으로 여기 어떤 때는 서울, 어떤 때는 대전, 어떤 때는 부산, 또 부산에 뭐또 어디 구, 무슨 구 이렇게 정신없이 발표를 하거든요. 그거를 일일이 다 기록을 다 해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정신없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 방송국에서 그냥 그래프를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래프를 보여주면 이런 식으로 속이지를 못할 텐데, 이 지역, 이렇게 막 복잡하게 보여주니까 국민들은 제대로 된 수치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선거를 10년 전부터 이렇게 규명을 해오신 정말 그런 이제 애국자분께서 이렇게 일일이 TV 방송을 보면서 하나하나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표는 TV 방송을 보고 어떤 지역이 몇시몇분몇 초에는 몇표대몇 표, 몇시몇분몇 초에는 몇표대몇 표라고 TV 방송에서 나왔다. 이걸 확인한 것을 엑셀로 전환을 해서 만든 표입니다. 근데 이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아까 같은 말도 안 되는 증상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방송국에서 수치를 더 21분 일찍 발표를 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이미 예전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요. 그 다음 번 네, 어떻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는 더 황당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같은 지역에서 이제 같은 그 투표 때 선거 때 있었던 일인데요. 처음에 이제 그 개표 상황표를 보게 되면 2,42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어떻게 나왔냐면 8표가 개표가 됐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방송하고 개표 상황표가 숫자가 달라버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선관위 직원이 어떻게 했냐? 개표 상황표 숫자를 수정을 해버렸습니다. 방송국에 딱 맞게. 이 시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시간이 방송국에서 발표가 난 다음에 개표 상황표가 그걸 확인하고서 이 선관위 직원이 개표 상황표를 나중에 추가로 그걸 수정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된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예,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그린 게 아니고요. 이 앞서 이제 그 개표 상황표와 방송국 발표 자료를 비교 분석을 하신 분이 이런 식으로 구성대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저보다도 훨씬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이 표를, 예, 상당히 잘 그리셨어요. 이거 보면은, 조작 서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중앙선관위 정보센터에 있지만 별도의 서버가 있어서 제대로 된 정보는 별도의 조작 서버에서 방송이 나가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서, 이 표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여기서는 것은 조작 서버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선관위의 임차 서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선관위가 임찬. 서버를 폐기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예, 근데 했죠. 그게 그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5월, 4월 31일이었습니다. 4월 맞습니다. 31일, 5월 1일, 그때 임차 서버. 그러니까 서버를 폐기한다고 해서 상당히 긴장을 하고 우리가 절대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관위의 실제 운영된 서버가 아니라 웹 서버라든지 그런 어떤 그 임차 서버를 폐기하는 거니까, 선거에 관련된 직접 데이터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방송국에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그런 용도,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걸 확인하는 사람,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방송국을 통해서 공개하는 선관위의 그 개표 상황을 전달을 해주는 그 서버를 폐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뭐 중요성,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중요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걸 아주 필사적으로 제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가장 1순위로 그 임차 서버를 폐기를 한 이유가 또 여기서 또 짜맞춰지는 겁니다. 그 임차 서버가 선관위 서버와는 별도로 조작을 해서 방송국에 계속 데이터를 날려보내고 홈페이지로 계속 데이터를 날려보내고 현장의 개표 상황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계속 내보내는 것이 바로 그 임차 서버가 했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강하게 추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보시죠. 네. 마지막 조작이죠. 네, 이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서 마지막 한두 시간을 남겨놓고 미세 조정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 가서는 꼭 이제 아주 사소한 실수들로 그 투표소마다 한표 혹은 두표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일 투표도 조작을 했거든요. 이번에 다 조금 있다가 인천 연수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당일 투표도 조작을 했습니다. 근데 당일 투표 조작을 할때 어떻게 했느냐? 당일 투표 용지는 만약에 한표 모자란다. 그러면은 이것을 뭐 하나도 모자라면 큰일이 나는데 하나가 모자랐을 경우에 이것을 메꿔놓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잔여 투표 용지입니다. 잔여 투표 용지인데 제가 이 사진을 분명히 봤는데 제가 스크랩을 못 했는데요. 잔여 투표 용지를 직접 선관위 직원이 봉인을 뜯고 용지를 하나 꺼낸 다음에 다시 재봉인을 하는 그런 사진들이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똑똑히 봤고 이걸 혹시 영상 보시는 분은 그 자료 갖고 계신 분은 제보를 좀 해주시면 제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아무리 찾아도 그게 너무 민감한 사항인지 바로 지워버렸더라고요. 어쨌든 이거를 잔여 투표 용지는 이게 절대 봉인을 뜯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뜯어서 도장만 찍으면 도장을 찍는다 하지 않더라도 전체 표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자녀투표용지를 보관하는 장소에 들어가서 투표용지를 만졌다는 거, 거기서 가져나왔다는 거, 그 하나만으로 우리 그 부정선거를 함께하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현재 구치소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이 있을 정도로 자녀투표용지를 뜯는 거는 불법인 거죠. 그분이 뭐, 지금 뭐, 1년 6개월인가 뭐, 이렇게 구형이 나온 걸로 아는데요. 선관위 직원이 한다면 이거는 3년, 4년, 5년 정도의 징역을 맞을 만큼 아주 엄중한 사안입니다만, 근데 그것이 이미 다 나왔어요. 사진이 다 찍혔습니다. 제가 엊그제 내보낸 방송에서 파트너스 HSTV에는 이 마지막에 자녀 투표 용지를 직원이 가져오는 거가 그 사진이 포착이 됐던데, 동영상이. 네, 제가 그러니까 본 사진이 아마 그 사진인 것 그게 같고요. 일상인 것 같아요. 그게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거가 자녀 투표 용지를 어디 보관해 두고 필요하면 직원이 가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집어넣는 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 같은데. 근데 그걸 본 사람이 촬영하는 사람의 눈치를 좀 보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자녀 투표 용지 봉투를 가져와서 봉인을 뜯고, 용지 한장 꺼내서 다시 재봉인을 하고, 그한 장을 자연스럽게, 이미 집계가 끝난 그 투표지 사이에 살짝 집어넣고, 그리고 마지막 개표 상황표를 문제가 있었던 것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시 재수정하는 그 일련의 이 장면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이미 몇번 많이 해본 것처럼 진행을 했다. 이런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것은 1차 조작의 후반부를 말씀했습니다. 1차 조작의 후반부. 그래서 지금 조슈아님이 지금 설명한 것은 요 부분까지, 4.15 당락 발표 시점까지 요 지금 1차 조작의 이 후반부를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간단하게 1차 조작의 후반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4.15 총선부터 법원의 증거보전 마감일까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있는데, 그냥 이 페이지 놓고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좀 확대해서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제 알수 있는데요. 마지막에 자녀투표지 투입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자녀투표지 투입이,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은, 제가 이제 그 밑에 아래쪽에 보면 마지막 표 맞추기, 사전의 경우엔 고소선상 제외라고 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당일표는 당일표의 숫자가 안 맞는다. 투표지 분류기 가지고 조작을 했지만, 당일표가 마지막에 한장안 맞는다. 그럴 때는 자녀투표 용지 가지고 메꿔 넣습니다. 예. 근데 사전투표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투표를 용지를 안 맞춰도 됩니다. 전산상으로 수치를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그럼 전산상의 수치를 맞추냐? 고소선상 투표에서 숫자를 끌어다 씁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그 제외, 외국인 투표에서 숫자를 끌어다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어제였나요? 어제나 엊그제 공병호TV에서 고소선상 투표에 확정된 투표자 수가 정말 이상하게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동일 데이터인데, 선거 전 숫자하고 선거 후 숫자가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60군데. 전국에서 고르게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른데, 전국에서 다 다르게 지금 나왔거든요. 예. 그 부분이 저도 그거 보자마자 정말 충격에 쌓였는데, 아,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최후에 맞추는 작업이 여기서 했구나. 끌어다 썼으니까, 전체 투표 인수는 맞아야 되니까, 여기서 끌어다 쓰면 누가 어떤 사람이 고소선상 투표를 들어가서 이 고소선상 투표에 처음엔 어땠는데 다음에 어땠고 이런 걸 어떻게 일일이 확인하겠습니까? 이그 제보를 주시는 그 K 어네그그 시스템 전문가, 대표님께서는, 예. 예, 시스템 전문가 K 그 대표님께서는,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분이 엑셀 분석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엑셀 분석이 아니라 선관위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있는 걸다 서버로 스캔을 해서, 본인이 서버를 갖고 있어요. 본인 서버를 갖고 있고, 선관위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본인이 분석용 서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손쉽게, 일반인들보다 훨씬 손쉽게 선관위는 모든 데이터를 쉽게, 요거의 고소선상의 요 데이터만 가져오고, 고소선상의 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해라 라고 명령어를 내리면, SQL 같은 명령어를 내리면 자동으로 분석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본인이 구축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찾아냈지, 저도 이거 못 찾아냈을 거고요. 일반인들은 더더욱 못 찾습니다. 참고로 고소선상 고소 투표. 선상 같은 경우는 전국에 한 60여 개 이상이고, 그 다음에
그 제외 국민 같은 경우는 8만 명 정도.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가져다가 그냥 막 써가지고 사전투표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은 선거 통계 시스템을 얼른 내려버렸습니다. 21대 총선을 못 보게끔. 저는 못 보게끔 내려버렸다고 보거든요. 며칠 전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그 선거 통계 시스템 내용에 있는 데이터들이 얼마나 주물렀는지, 그뭐 어떻게 그런 시스템 전문가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너무나 많은 그런 이 선거 전과 후에 데이터가 조작된 그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참 보통 이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서 어떻게 되겠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이 중간 1차 조작의 후반부는 아주 간단하게 한번 메모를 하시고 다음에 넘어가시면 좋겠는데. 네. 중요한 것은 선관위는 서버가 두개 있었다는 겁니다. 집계를 하는 선거 서버, 정상적인 집계 서버가 있었고요. 그리고 방송을 송출하는 데 쓰고 선관위 홈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해 쓴 조작 서버, 방송용 조작 서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초기에는 두 개가 연결이 됐다가 중간부터 떨어져서 제 멋대로 조작을 했고, 마지막에는 또두 서버가 연결해서 최종 결과를 맞추는 조작을 했다. 이런 이제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 그 투표지 분류기에서는 어떤 조작을 했느냐. 사전에 투표함이나 이제 계함부, 투표용지 분류기 그앞 단계에서 100장 단위, 동별로 100장, 혹은 200장, 300장, 100장 단위의 조작을 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조금씩 미세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미세 조정을 어디서 했냐? 분류기에서 했다는 겁니다. 분류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맞추는 작업을 했고요. 분류기에서 그러면은, 마지막에 조작을 하지 못한 그 조작은 어떻게 그런 마무리를 했는가? 당일 투표용지는 잔여 투표용지 가지고 메꾼 거고요. 사전 투표용지를 메꾼 거는 숫자가 1, 오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그래프를 따로 만들었으니까 이두 가지를 맞춘다 맞춘다 해도 최종적으로 수치가 조금씩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치를 그러면 사전 투표는 뭐로 맞췄느냐? 바로 거소선상 투표 그리고 이제 제외 외국인 투표 이런 것들로 맞춰놓고 그 수치만 조작을 해서 전체 투표 숫자는 똑같고 맞다, 이렇게. 사전 투표 숫자도 본인이 애초에 계획을 했던 것과 똑같고 대신 그 거소선상 투표는 인원들이 조금씩 다 달라져 버리는 이런 기현상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걸 얘기를 좀안 했는데요. 이건 제가 지금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제가 그냥 오늘 다 공개하는 김에 다좀 하겠습니다. 이거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실, 1차 조작에서의 현장, 그 개표 현장에서의 조작은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관위가 정확하게 이제 본인들이 얘기를 한 부분이고요. 사전투표 발급을 할때 누가 어떤 그 사전투표소에서 몇시몇 분, 우리든 이제 그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몇 초, 그리고 0.001초 단위까지, 미리세컨드 단위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투표했고, 그리고 어디에서 했고 몇시몇분몇 초에 100분의 1000분의 1 단위까지 천분의 정확하게 투표를 했는지까지 시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선관위는 데이터 이미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이제 투표용지 그 분류기 이미지를 다그 이미지를 통과한 이미지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 이미지를 선관위는 삭제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거 이제 그 공병호 박사님께 데이터를 이미 보내드렸는데요. 선관위가 현장에서 복사를 한 USB하고 대법원에 제출한 USB는 전혀 다른 USB입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이 데이터를 다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일련 번호를 알수 있습니다. 그 QR코드를 찍으면 일련 번호가 나오거든요. 일련 번호를 알수 있고 그 일련 번호는 일련 번호에 각각에 해당하는 어떤 후보를 찍었는지의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와
선관위가 몇시몇분몇 초에 찍었다는 그 데이터가 두개 있지만 이두개 데이터가 아마 처음부터 한 곳에는 있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두 개의 데이터는 각각 전 국민의 데이터를 다 하나로 만들어도 USB 하나로 됩니다. USB 하나, 그리고 일련번호로 QR코드로 누가 누구 찍었는지 알수 있는 USB 하나. 그 USB 각각의 두 개를 전 국민이 다 모아져 있는 것도 USB 하나면 충분합니다. USB 두 개를 가지고 하나의 컴퓨터로 연결해서 엑셀로 시간 순서대로 쫙 정렬을 해버리고, 이건 일련번호로 정렬하고요. 그 QR코드는 일련번호로 정렬하고, 그리고 선관위에 그 사전 그 전자통합 선거인 명부를 그 시간 순서대로 일렬로 쭉 정렬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1대1로 다 매칭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는 그 데이터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바로 대한민국의 그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영수투표. 비밀투표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지금 지금 선관위가 이야기하지 않은 비밀적인 내용을 그 기반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선관위가 다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추론해 보았을 때 이렇게 나와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밀투표 위반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비밀투표 위반이라는 것은 이미 데이터 A와 데이터 B가 합쳐지면은 누가 누굴 찍었는지 알수 있게 될 때, 그것이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 비밀투표 위반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A와 B가 있을 때 이것이 연결되면은 누가 누구 찍었는지 알수 있다고 했을 때 A와 B가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존재하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비밀투표 위반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현재 선관위가 진행하고 있는 사전투표는 비밀투표 위반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누구를 찍었는지 선관위는 그 이미지 데이터 전체 분석을 하는데 좋은 고성능의 서버면은 하루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루 만에 전 국민이 지난 4.15 총선에서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다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로 양정철이 보정값을 만드는 데 썼던 빅데이터, 선관위의 빅데이터, 양정철의 빅데이터, 빅데이터가 바로 지난 대선, 이게 이번만 했으리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지난 선거 다 했을 겁니다. 대선 지방선거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경우입니다. 이 하나의 정보가 있고 또 하나의 정보가 있는데 이두 개만 겹쳐지면 모든 정치인들이 그토록 바라고 꿈꾸는 엄청난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그리고 국민들한테 여론조사하기도 쉽습니다. 민주당을 이미 찍은 사람한테 여론조사 전화를 더 많이 보내면 여론조사를 하는 게 너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여론 조작에도 쓰이는 거고요. 이건 다음 선거할 때도 쓰입니다. 이때까지 선거를 누가 이때까지 잘안 했는지 그걸 알면은 그 데이터를 모아서 가짜표 만드는데도 용이하게 쓰는 거고요. 누가 누구를 투표를 했는지를 다 알게 되면 여론조사보다 더 엄청나게 더 정확도로 사전에 그래프도 만들고, 그리고 그 따라가는 그래프, 그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조작이 된 그래프도 맞추는 것이 너무나도 간단하게 돼버립니다. 누가 민주당 찍다가 어느 한나라같이에 통합당 찍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투표를 보게 되면은 계속 통합당, 뭐 한나라당 계속 찍는 사람은 계속 그당 찍습니다. 그걸 찍는 걸 보고 예측률은 99%가 됩니다. 이거는 양정철의 빅데이터는 이그 사전투표 발급에 관련된 데이터, 그리고 선관위가 지금 삭제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원본 데이터, 이두 가지가 엮어질 때 이거는 분명히 비밀투표 위반에 이때까지 모든 선거 조작을 하고 앞으로도 선거 조작을 할이그 빅데이터를 만드는 데 쓰인 거고, 이것이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알아낸 데이터가 아니라 직접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의 선거 투표 성향을 다 이미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강하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그 재검표의 상황을 보고서 더욱더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것들이 조각이 맞춰지듯이 짜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1차 조작의 전반부, 후반부를 보셨고, 이제 지금부터 조슈아님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4.15 총선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사건이 터집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제 법원의 투표함을 증거 보존으로 그렇게
제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아주 대대적인 그런 조작 행위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2차 조작이다.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조작이 4.15 총선 4월 15일부터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는 인천지방법원에 4월 29일까지 이제 그게 넘겨지니까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아니고 그야말로 정권이 뒤집어지고 100번, 1000번 뒤집어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대형 조작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거를 그냥 국민들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면 그냥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1인 시위 갑자기 무슨 뭐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지금 하는 거 보시죠. 그분들도 겁이 나는 거죠. 아, 이게 잘못하면 이게 참 문제가 커지겠구나. 나는 참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도 하는 걸 보면. 자, 그럼 이제 2차 조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조작은 2차 2차 조작은 조작하기 전에 제가 선관위에, 선관위가 아주 똥줄을 탈 만한 정보를 또 하나 얘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선관위는 아마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 서버는 별도의 분리된 서버이기 때문에 저 데이터는 하나로 합쳐질 수 없다. 이렇게 아마 변명을 할 겁니다. 저 데이터가 합쳐질 가능성이 너무 높은, 하나로 그냥 손쉽게 합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관악, 청사의 서버 이전을 할때 쓰레기를 뒤져서 나온 그 정보를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나눠서, 혹시 모르니까 나눠서 갖고 계십니다. 복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서버, 선거 서버와 조작 서버가 두 개가 분명히 긴밀하게 연결돼서 돌아가고 있었다는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추후에 추가로 선관위가 순순연하게 시인하지 않으면 추가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2차 조작이죠. 2차 조작. 2차 사실은 조작. 앞에 두 가지의 단계로 1차로 조작이 끝났습니다. 4.15 조작 끝났고 국회의원은 다 가짜로 당선이 됐고 일반 국민들은 이제 다 관심이 없고 일부 깨어있는 국민 여러분들이 열심히 4.15 부정선거를 외치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조작이 다 끝난 겁니다. 조작이 다 끝났는데 문제의 지역이 발생하죠. 인천 연수구 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필두로 해서 다른 많은 지역, 130몇 개의 지역에서 선거 무효 소송,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2차 조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여러분 선관위는 참조하셔야 될 거는 전국에 아마 지역구가 254개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126개 지역구가 선거 무효 소송을 했으니까 얼추 50% 정도가 선거 무효 소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냥 선거 자체가 4.15 총선은 정말 문제가 많았던 거죠. 말씀하시죠. 다음에.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증거 보존을 했거든요. 증거 보존을 했는데, 저 표들이 이미 조작이 된게 아닐까? 이런 이제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증거 보존을 했을 때, 그 현장을 변호사분들이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그때 말씀하셨던 것들이, 잠깐만,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좀 설명을 먼저 해야겠네요. 예. 이번에 이제 나온 이상한 투표 용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배춧잎 투표지, 그리고 뭐 일장기 투표지, 그리고 뭐세 개가 붙은 거, 그리고 두 장이 아예 찰싹 붙어버린 거, 그리고 본드 같은 게 접착제가 나온 거, 그리고 옆에 이발이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종이의 실밥이 조금 덜려 가위로 뭐좀덜 잘려질 때 나타나는 증상 같은 거, 이런 실밥이 나온 것,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요. 국민 여러분들이, 이건 조작이구나라는 것을 대부분 다 이제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 이외에 이것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조작이, 됐구나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모든 퍼즐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좀 전에 좀 설명을 좀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그럼 나중에 마무리 설명을 할때 진행하고요. 그 PPT 순서대로 그냥 넘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22번 페이지인데요. QR을 각각 다르게 대량 인쇄가 가능한가? 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선관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QR코드가 인쇄, 특히 이제 뭐 위조표를 만드는 것을 방지하는데 유효하게 쓰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QR코드는 대량 인쇄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인쇄라고 하면 이제 옵셋 인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환영 인쇄에서는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디지털 인쇄기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표를, 대량의 표를 만들면, 지금 이 표를 자세히 보시면요. 도장 위치가 각각 다르고요. QR코드도 다 각각 다릅니다. 번호가. 이 다른 이 투표 용지들을, 이미지, 그러니까 이제 이그 디자인에서 만들기만 하면, 다음 페이지 좀 보시죠. 23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디지털 인쇄기라는 곳에 데이터를 넣습니다. 넣으면, 아까 그 디자인한, 예를 들어서 제가 테스트로 500장 정도만 했습니다. 500장 정도를 했는데, 물어봤는데, 이것이 1000장이든, 만장이든, 몇만장이든, 이미지만 있으면 각각 그 QR코드나 도장 위치나 이런 걸 전체가 다 다른, 전혀 다른 이미지를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다고 하고, 그냥 며칠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2, 3일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2, 3일 정도도, 밤낮, 24시간 꼬박 새서 이제 그 2, 3일이 걸리는 게 아니고요. 업무 시간에 충분히 이제 그 시간을 잘 풀로 쓰면은 그냥 그 정도 다 뽑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인쇄기는 뭐냐? QR코드까지도 다 똑같이, 도장까지도 다 위조를 해낼 수 있는 디지털 인쇄기다. 새로운 방식의 인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쇄처럼 대량으로 빠르게 인쇄를 하면서도, 데이터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우리 집, 가정집에서 프린터를 쓰듯이 자유자재로 만들어 낼수 있는, 그런 인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러니까, 네네네.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건 제가 이제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고요.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이걸 이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미디어 A님이 실제로 구입한, 앱손 T3400 모델이고요. 이걸 가지고 투표 용지를 프린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프린트를 했고, 지난번, 찢어진 투표 용지, 그 쓰레기장에서 주운 그 부여청약 투표 용지를 직접 비교를 했는데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여청약 투표 용지는 진짜, 사전투표 발급기에서 나온 진짜 투표 용지가 맞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또 반대로 우리가 만들어낸 그 투표 용지는, 우리가 우리의 임의대로 뭐 아래 한 글이든 뭐 일러스트레이터든 어떤 프로그램으로 뽑더라도 선관위에서 프린트한 것과 크게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거기 디지털 인쇄를 의뢰를 해서 뽑은 건데, 이렇게 그냥 뭐 재단도 금방 되고요. 금방금방 나옵니다. 근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구별이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오른쪽에 게 약간 이제 차이는 있을 겁니다. 이건 왜 차이가 있냐? 제가 인쇄를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선관위 직원들이면 시간도 있을 거고요. 그 시간 동안 아마 인쇄기도 있을 겁니다. 인쇄기도 바로 옆에 놓고 이렇게 조금 바꿔서 프린트하고 저렇게 바꿔서 또 인쇄하고 인쇄와 프린터를 이제 비교하고 대조를 해가면서 양쪽과 차이가 거의 없도록 계속 미세 조정을 하면서 아마 진행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왼쪽이 프린터, 오른쪽이 인쇄. 구별이 약간 가지만 선관위가 이 인쇄를 열심히 몇 번이 연습을 해서 똑같이, 최대한 똑같이 만들 수 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참고로 해서 다음 페이지 이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27번이죠. 이건, 네, 27번에 있는 장면 제가 이제 전자현미경입니다. 전자현미경이라고 해서 뭐 연구소에서 쓰는 비싼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조금 이제 그 저렴한 것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것이라고 해도 1000배 정도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인쇄 상태를 비교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 거를 저는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확대를 해서 다 봤습니다. 봤는데, 확대를 해서 봤을 때 왼쪽처럼 잉크젯의 특성이 나옵니다. 왼쪽에는 잉크젯 특성이 있고 오른쪽은 인쇄의 특성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지금
확대가 된걸 지금 보고 계시는 건데요. 예. 확대가 된 27페이지를 보시면 잉크젯으로 프린트가 된 거는요. 이렇게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아그그어 빨간색과 녹색과 노란색 CMY인가 아니 이게 정확하게 빨간색 아닙니다. 약간 진분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이안이라는 거 하고 마젠타라고 하는 거하고 사이안 그리고 이제 약간 연한 어떤 연한 파란색 같은 겁니다. 그리고 사이언, 그리고 옐로우. 옐로우는 진한 노란색이고요. 삼색. 그리고 K는 검은색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프린터가 되는데, 엡손 프린터는, 검은색, 블랙 성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색깔, CMY를, 빨강, 파랑, 노랑을 적절하게 섞어서 점으로 따다다닥 찍어가지고, 검은색을 임의로 조합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완전하게 검은색이 잘안 나옵니다. 그래서 조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빨간색 점도 보이고 파란색 점도 보이고 노란색 점도 보이는데 녹색 점이 반옥 보이는 거는 녹색 점은 노란색과 파란색이 섞여서 녹색 점으로 보이는 것일 뿐이고요. 사실상 녹색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색깔을 조합을 해서 왼쪽에 사전 투표 용지는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뽑아서 확인한 거지만 실제로 부여 청약 그 투표 용지를 찢어진 그 쓰레기장에 버려졌던 투표 용지를 확인해도 이렇게 똑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은 정말 반듯한 모양이고요. 반듯할 뿐만 아니라 색이 아주 까만색만 나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하얀색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일반적인 잉크를 쓰지 않습니다. 예, 프린터에도 잉크를 쓰는데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건 일반 잉크가 아니라 인쇄용 잉크라고 해서 이 잉크를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레이저로 쏘는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잉크는 잉크이되 토너와 비슷한 어떤 그 특성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모서리가 아주 반듯하고요. 그리고 내부가 이렇게 메꿔지는데 마치 토너가 메꿔지듯이 뭐 코팅하듯이 인쇄가 되기 때문에 표면이 약간의 광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질반질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울퉁불퉁하고 반질반질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어서 빛이 반사가 돼서 울퉁불퉁해 보이는 그런 증세일 뿐이고요. 이걸 실제로 보면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중간중간 하얀색이 있는 게 울퉁불퉁한 거기 때문에 빛의 방향,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은 그 빛이 하얀색 부분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반사된 것이라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반사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 그냥 100% 검은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검은색으로 뽑았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선관위가 일부러라도 검은색만 쓰지 않고 검은색에다가 다른 색깔을 임의로 섞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또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또 글자를 좀 확대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투표 관리관 도장입니다. 이거를 확대했더니 처음에 노트북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양쪽 투표 용지를 확대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중간에 임의로 다른 표를 넣은 게 아닙니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왼쪽, 오른쪽 같은 투표 용지 가지고 지금 확대를 한 거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이제 예. 확대가 된 것이 나옵니다. 차이가 나네요, 확실히. 예, 이것도 이제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흩뿌려서 빨간색만 쓴게 아니고 빨간 도장임에도 불구하고 파란색도 보이고 노란색도 보이고 빨간색도 보입니다. 다양하고 그리고 이 점들이 규칙적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른쪽이 인쇄된 걸 보면요. 아주 규칙적입니다. 패턴이 있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점이 있고요. 보시면은 검은색도 점이 있습니다. 빨간색 도장인데 왜 검은색이 있느냐? 사실은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일반적인 그 빨간색이 다 빨간색이 아닙니다. 100% 완전히 빨간색을 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보면 약간씩 약간 그 색이 바란 그 빨강은 파란색이 약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도장을 찍을 때 불순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주가 아주 좀 어두운 색이다. 그러면은 검은색이 같이 조금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면 진짜 도장 같아요. 예, 오히려 빨간색 100%로 하는 것보다 검은색을 조금씩 섞어야 진짜 도장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검은색이 이렇게 합쳐진 거고요. 인쇄를 놓고 보면은 멀리서 보면은 그냥 왼쪽 오른쪽 구별이 잘안 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패턴이 있고 망점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예. 청인도 확대를 했는데요. 예, 지금 청인 잠깐 이제 보셨던 것 30분. 같은데. 예. 30분이죠.
네네. 예. 30번이고요. 예. 30번을 이제 확대한 것이 31번입니다. 네. 예. 31번을 이제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증상이 나옵니다. 망점이라는 게 보이고, 패턴이 있고, 왼쪽은 전혀 규칙적인 패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잉크젯 프린터가 패턴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만,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패턴이 일정하지가 않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흩뿌릴 때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기 때문에 이렇게 다 번지는 식으로 부드럽게 표현이 됩니다. 오른쪽은 아주 반듯하게 이제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잉크젯 프린터에서 뽑을 때 잉크젯이 왼쪽 오른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뽑기 때문에 이 라인이 약간 어긋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거기 저기 보시면은 아 이제 뭐 어쨌든 뭐 제가 기술, 투표용지 예. 두 개만 대조를 해놨던 25번 페이지로 혹시 잠깐만 올라가시면 좋은데요. 거기 보시면은 이게 눈을 좀 자세하게 확대해서 보시면 좋겠는데 혹시 가 주실 수 있나요? 예, 25페이지로. 25페이지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 보시면 왼쪽에 7번을 보시면요. 주전국이라고 돼 있는 4번 후보에 보면 오른쪽에 이제 칸을 보시면 약간 삐뚤어진 게 있습니다. 살짝 삐뚤어져 있거든요. 이게 잉크젯 프린터의 증상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면 레이저 프린터 할 때는 있을 수 없느냐? 이것도 레이저 프린터에서 똑같이 위조가 가능합니다. 뭐냐면 왼쪽에 있는 투표용지를 고해상도 프린트를 해, 고해상 스캔을 해서 똑같이 인쇄를 하게 되면 이런 삐뚤어진 것까지도 똑같이 위조를 할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삐뚤어진 거 이런 사소한 건 보지 마시고 인쇄 망점이 정말 중요하다. 이게 돋보기를 가지고 사람이 보더라도 확인이 가능하고 이렇게 전자현미경 같은 거 보면 이게 그 돋보기를 가지고 보면은 자기만 볼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전자현미경 가지고 보면은 아주 큰 스크린에 TV 화면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그럼 이제 그리고 이제 32번 예. 32페이지인데요. 대량 인쇄를 하고 또 제본을 하는 과정을 제가 직접 진행을 해봤습니다. 인쇄소에 가서 이미지를 주고 이미지를 프린트 인쇄를 해서 대량 인쇄를 해서 재단을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해봤는데 이거 다 하는데 1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500장 하는데 1시간도 안 걸렸고 수량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시간이 동시에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인쇄도 대량 인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수량 인쇄나 대량 인쇄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엄청나게 대량으로 빨리빨리 인쇄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왼쪽처럼 이미지를 만들고 이 데이터를 주기만 하면 심지어는 제가 직접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어떤 인쇄소에서는 제가 두 군데에서 이제 인쇄를 의뢰를 했는데 한 군데에서는 제가 직접 가서 촬영도 하고 설명도 들었고요. 다른 한 인쇄소에서는 제가 그 데이터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이 웹하드로 보냈는데 이 웹하드로 데이터를 보내면 바로 인쇄를 바로 해주고요. 인쇄를 바로 해서 재단까지 다 해서 퀵 서비스로 배달이 되냐고 하니까 퀵 서비스로 배달까지 해줬습니다. 그 과정이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표용지를 얼마든지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서 선관위는 아마 그 조작을 했다면 어디 인쇄소에 의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선관위가 뭐 중국에서 인쇄를 뭐 의뢰를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임의로 그 장비를 따로 구입을 해서 어디 뭐 비밀 창고 같은 데 넣고 또 대량으로 찍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찍었다고 하면은 정말 손쉽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정말 이제 배추잎. 문제에 그 배추잎 투표지가 나옵니다. 이제 이 배추잎 투표지는 사실 다른 거뭐 많이 있었죠. 제가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보여드렸던 일장기 투표지,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본드가 붙은 거, 그리고 덜 잘린 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영상을 이미 올렸습니다만 인쇄소에 가서 이것저것 양해를 구하고 질문을 해서 다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련의 이 여섯 가지의 모든 이 증상들이 인쇄를 할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불량이라는 겁니다. 가정집에 프린터에서는 이런 불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인쇄소에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일을 안 한다. 자기 업체로 거래처를 바꿔라. 네, 자기가 프린트를 하면은 이런 사소한 실수 없이 꼼꼼하게 납품할 테니까 자기로 거래처를 바꿔라. 이 거래처는 정말 일을 못하는 곳이다.
이런 데서 일을 맡기시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제가 또 조언까지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이 모든 자산, 이 특히 이 배춧잎 투표용지도 인쇄 과정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두 가지라고 하는데요. 종이가 찢어져서 이제 그 종이를 물고 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에서 일부 찢겨서 안에 롤러에 들어갔을 때도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게 흔히 일어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블랭킷이라고 전에 찍었던 그 잉크를 깔끔하게 제거하지 않고 찍었을 때도 비슷한 증상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 다 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쇄에서는 이런 증상이 일어날 수 있는 사례가 제가 이제 확인한 바로만 최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레이저 프린터라면 정말 이 프린터를 고장낼 각오로 삐뚤게 종이를 억지로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프린트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잉크젯은 절대로 이렇게 프린터가 안 되고요. 그리고 더더욱이 롤 용지 프린터에서는 절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일반 그 프린터 기술자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이거는 다알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이제 예. 롤 말씀. 용지를 하루 종일 쓰는 곳이 있습니다. 롤 용지를 하루 종일 쓰는 곳. 그것이 바로 마트 혹은 주유소입니다. 거기서 영수증을 내잖아요. 영수증을 줄 때, 여러분, 영수증을 받을 때 이런 식으로 예전에 나왔던 것이 엇갈려서 나온 영수증 보셨습니까? 바로 마트에서 쓰는 것이 롤 용지를 사용한 프린터입니다. 그리고 잉크를 뿌리는 건 아니지만 열전사 방식으로 해서 잉크젯하고 거의 비슷한 방식을 씁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물건 사고 영수증, 혹시 식당 가서 영수증 받을 때 이런 식으로 예전에 인쇄됐던 게 동시에 겹쳐서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절대 없죠. 전국인 5천만 국민들이 이거 6천만 국민이 한 명이라도 이런 식으로 된 영수증 본 적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이걸 인정하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인쇄업자가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인쇄 과정에서는 흔하게 나오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상당히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조금 이제 조슈아님이 말씀하신 걸 조금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하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먼거 하니까 조슈아님이 굉장히 좀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핵심은 이거죠. 그냥 사전투표지의 거의 전량을 앱선 프린터로 출력해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자에게 교부해서 기표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투표함에 넣어야 되는데 이 강큰 사람들이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4만 장 정도를 그냥 인쇄기를 돌린 거예요. 그 인쇄기를 돌린 그가 지금 인천지방법원에 다 보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빠져나갈 수가. 그럼 유일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법원하고 속닥속닥 해가지고 다시 또 통과리를 하는 겁니다. 다시 프린트물로. 그렇게 하면은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선관위가 법원 제출용 투표함을 새로 만드냐 이야기예요. 세상에 어느 나라 선관위가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 유권자들이 던진 표를 다 없애버리고 인쇄기 돌려가지고 인쇄기에다가 투표함에다가 그새 투표지를 집어넣느냐 이야기죠. 그걸 하고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거는 나라가 망한 거죠. 나라가. 정말 내가 볼 때는 이 양반들 대책이 제가 없다고 보는 거는 뭔거 하니까 그냥 새로 투표함을 갈아치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 쭉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슈아님이 마지막 단계 2차 조작 4.15 총선이 끝나고 법원의 증거 보존으로 투표함이 들어가기 전까지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2차 조작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국을 다 조작한 건 아니고요. 증거 보존을 신청한 곳, 그러니까 인천 연수구을 같은 이번에 재검표한 곳, 그런 곳은 추가로 조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4.15, 이제 그 선거와 그리고 개표가 다 진행된 이후에 추가로 조작을 하는데, 이걸 이제 2차 조작이라고 하겠습니다. 2차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쭉 이제 내용을 훑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실 겁니다. 이 투표용지가 진짜 그 투표용지가 맞는지 아니면은 개표일 이후에 추가로 조작을 했는지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을 겁니다.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다 다시 뽑았습니다. 간단합니다. 다 다시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다시 뭐 맞추고 뭐고 하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예 뭐 일련 번호성 쪽에 문제도 있고요. 다 그냥 다시 뽑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투표지 분류기 아니 그러니까 저기 사전투표 발급기 그러니까 앱손 프린터에서 뽑은 것이 20%에서 한30% 정도 일부는 앱손 프린터에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머지 한 8, 7, 80%는 인쇄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게 왜 그렇게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측으로는 앱손 프린터로 계속 인쇄를 하려다 보니까 기계가 상당히 무리가 가고 그리고 특히 잉크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잉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게 개인 돈으로 임의로 사기도 쉽지 않은 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잉크 확보가 쉽지 않으니까 급하게 인쇄로 전환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그 사전투표 발급기로 다 뽑았다면 그나마 이걸 덮기가 수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에 너무 이제 이게 진행이 잘안 되니까 갑자기 급하게 빨리 하기 위해서 중국이든 아니면 한국 내에 이름 없는 곳그 의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쇄기를 통째로 구입을 해서 대량으로 위조를 빨리 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그 전체를 표를 싹 갈아치우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근데 시간이 그 필요했는데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벌었느냐? 그 법원에서 지방 법원에서 판사가 이거를 다 증거 보존을 기각시켰습니다. 특히 특히 이제 그 증거 보존을 올렸는데 위에 있는 상위 기관에서 다 이제 기각을 시킨 경우도 있고요. 그걸 이제 배후를 알아보니까 김명수 대법관이 배후에 있더라고요. 다 기각을 시켜서 나중에는 심지어 대법원에도 증거 보존을 했는데 증거 보존의 신청을 대법원에 하는 사례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정말 이례적인 사례인데 그렇게 해도 이제 다 기각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계속 미루다가 결국은 증거 보존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하는데 한달 넘는 약간의 그 기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표를 다 새로 만들어서 집어넣었다. 근데 국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있습니다. 이 표를 만들 때 먼저 했던 작업이 있습니다. 먼저 했던 작업은 표를 먼저 서버에 표를 먼저 만든 겁니다. 서버에 표를 먼저 만들어 놓고 만들어진 표, 그 조작 서버에 있는 그 표를 가져와서 그 표를 기반으로 1번부터 끝번까지 일련번호를 세워놓고요. 그리고, 1번 후보 몇 표, 2번 후보 몇 표, 3번 후보 몇 표, 이런 것들을 다 넣고 적당하게 섞어가지고 가상의 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표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그 이미지를 가지고 프린터도 할수 있고 인쇄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서버를 이용해서, 조작 서버를 이용해서 이미 이미지를 먼저, 그러니까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데이터를 먼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관위는 원본을 지웠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 추측으로는 정말 이제 강력하게 추측이 되는데, 원본은 선관위가 USB로도 갖고 있고, 서버에도 포렌식을 하면 나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투표 조작하는데 너무 중요하게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당연히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전혀. 그 이미지와는 별개로 전혀 다른 조작된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미지를 이게 헷갈리는 건데요. 원본 이미지는 있습니다. 선관위가 갖고 있고 지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원본 이미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가짜 이미지를 가지고 투표지를 프린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표지를 프린트를 한 다음에 이것을 바로 상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상자에 넣지 않고 투표지 분류기를 다 통과를 시켜서 가짜 이미지, 4.15 때 통과돼서 스캔했던 이미지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선관위가 말하는 소위 사본 이미지라는 겁니다. 조작 이미지죠. 조작 이미지를 만들었다. 어떻게? 그 원본 이미지는 선관위가 숨겨놓고 있고, 그 선관위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낸 다음에, 가짜 이미지를 프린트해서 프린트된 걸 다시 스캔한 것이 선관위가 제출한 사본 이미지라는 겁니다. 좀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그럼요, 예. 네네. 그러니까 선관위가 제출한 거 뭐냐? 4.15 때 스캔한 것도 아니고요. 4.15 때걸 조작했던 것도 아니고요. 4.15와는 전혀 무관하고 선관위가 임의로 다 새로 다 만들었던 겁니다. 새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일련번호에 하나도 이상이 없도록 다 만들어낸 거를 이미지로 만든 것도 갖고 있고요. 제가 만든 아까 이제 가로 세로 빽빽하게 채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도 갖고 있고 낱장으로 일일이 다 스캔한 것도 갖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서. 가짜 사본이 또두 개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두 번째 가짜 사본. 스캔한 그 가짜 사본을 선관위는 제출을 했을 거다. 언제? 투표지들을 증거 보존할 때 같이 넣었습니다. 근데 투표지를 증거 보존할 때 그럴듯하게 봉인을 다시 해놨는데 그래도 봉인 허술하게 한게다 들켰습니다. 그때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일부 변호사들하고 뭐 가로세로 이런 데서도 뭐 빵상자에서 봉인이 너덜너덜하게 붙어 있더라. 그리고 봉인 도장도 중복으로 찍혀 있더라. 엉망이었더라. 라고 얘기한 한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해. 당연한 겁니다. 모든 일부 투표용지를 투입해서 맞춘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게 정확하게 몇 표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왜? 투표지 분류기에서 미세 조정을 해왔기 때문에 그 미세 조정한 게 정확하게 몇 표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싹다 빼내고 새로 다 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이걸 판단을 해봐도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기존의 표는 어떻게 했냐? 제 생각에는 다 파쇄해서 태워버렸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쓰레기장에서 버렸을 거고요. 쓰레기장에서 이미 저도 직접 그 쓰레기장에서 확인한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기표용지가 프린트가 또 많이 봤고요.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확실하게 조작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를 큰 소리를 칠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한달 남짓한 그 기간 동안에 빨리 조작을 했는데 뭘 조작을 했냐? 실제 실물 투표지를 가짜로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미지 파일을 만들었는데 그 이미지 파일도 4.15랑 관련도 없는 데다가 가짜 이미지를 하나, 가짜로 사본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 프린트를 해서 스캔을 다시 한 사본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사본을 USB에, 싸구려 USB에 담아가지고 투표용지랑 같이 봉인을 대충 엉성하게 대충, 꼼꼼히 할 수도 없죠. 봉인이라는 것 자체가 뜯는 순간 이것이, 뜯는 것이 다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최대한 한다고 해서 봉인을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대충대충 해서 갔을 때 변호사들이 확인했을 때 봉인지 상태가 엉망진창이었고 또 열어서 물론 그 변호사들이 직접 그걸 만진다거나 그걸 이제 뭘그뭐 그때에서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보전 단체 단계에서는 그렇지만 증거보전이 잘 앞으로 될 것인지에 대한 확인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확인 사진을 찍을 때다 빳빳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 그때 그렇게 얘기했고요. 이게 그 개표 당일날 투표용지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빳빳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도 그게 의문스러웠습니다. 아니, 그게 그 투표된 용지들이 들어왔는데 그 갑자기 다 빳빳해질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이 돼서 의문이 들었는데 그게 지금 다 완전히 해결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변호사분들 중에서 정말 이건 이해하기 어렵다. 2번 후보표가 빳빳한 게 있더라.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설명을 못 했습니다. 2번 후보표가 빳빳한 게왜 있는지를 설명을 못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설명할 수 있죠, 당연히. 1번, 2번, 3번, 4번 다 뽑아낸 겁니다. 근데 다 빳빳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는 이렇게 뭐그 앱슨 프린터에서 한 거든 일부는 이렇게 접어서 급하게 접었던 흔적을 일부러 뭐한 10%, 20%든 접은 흔적을 낼 수는 있었겠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다 빳빳했다. 이런 것도 미루어 봐서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큰 이제 전체 계략도로 봤을 때 위쪽에 있는 분류기, 이미지, 표 이렇게 이제 제가 써놨는데요. 분류기는 지웠습니다. 분류기에 있는 원본은 노트북은 삭제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뻔뻔스럽게 재판 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인멸이고 이것은 그 증거인멸 자체에 대한 큰 문제고 이것도 이제 고발 대상인데, 이거는 그냥 그 놀랍게도 당시 대법관이 은근슬쩍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번 재검표 때에는 원본 이미지가 지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러냐? 그러면 사본은 있냐라는 식으로 은근슬쩍 슬쩍 넘어가는 식으로 원본 혹시 노트북을 포렌식을 한다든지, 그리고 원본을 지운 것은 법적으로 책임을 진다든지, 아니면 이 현재 제출한 사본과 원본하고 진실성을, 그 동일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지, 뭐 해시 검사라든지, 이런 포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놓고 봐도 대법관은 그냥 한패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패가 아니고서야 이그 사본에 대한 진실성 여부,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갔다는 거.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재검표의 상황에서 얼렁뚱땅 넘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대놓고 선관위 편을 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위에 정리해 표를 주시, 놓고 잠깐 좀 설명을 추가로 좀 해주시죠. 예. 아니, 지금 이제 마무리하시고 나면 이제 내가 끝을 아, 이렇게, 네네. 예. 네. 그럼 그래서 이제 내가 한번 정리를 그 할게. 위에 박스를, 위에 있는 그 박스를 보시면은 증거 보전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박스는 뭐냐면 법원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법원 안에 들어갈 때부터 분류기는 삭제됐고요. 그리고 이미지는 표부터 만들었어요. 표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표를 먼저 만들어내고 선관위가 사본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낸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전투표 인쇄는, 인쇄는 한70% 정도는 실제 인쇄를 했고, 나머지 한30% 정도는, 이것도 조작은 조작이 돼. 다 가짜로 만들어진 거긴 한데, 앱선 프린터로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됐고요. 그리고 당일 투표를, 신기하게 당일 투표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거는 어디서 알수 있냐면은, 성북구, 공성감TV에 가서 성북구 개표 현장을 보시면 어떤 선관위 직원이 와서 1680표가 1810표도 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구간은 여러분 아주 유명하니까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때 그 분류기의 오류를 보였던 것이 바로 당일 투표였습니다. 당일 투표가 어떻게 된 거냐면 실제 투표 수는 1680표의 투표지 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분류기에서 카운팅 된게 1810이라는 숫자가 카운팅이 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뻥튀기를 한 겁니다. 늘리기를 한 거죠. 당일 투표는 근데 늘리기를 했는데 각 후보별로 똑같이 늘려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표, 뭐 200표, 150표, 그리고 50표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이. 근데 그러면은 첫 번째 후보는 100표, 두 번째 아그첫 번째 후보는 20표, 그리고 두 번째 후보는 15표, 세 번째 후보는 5표 이렇게 확률적으로 비율을 똑같이 맞춰서 늘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10%로 표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보니까 7%에서 8%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당일표는 숫자를 모든 후보의 비율이 동일하게 늘렸다. 그럼 늘렸잖아요? 늘렸는데 당일투표는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당일투표는 이 법원에 제출할 때 그대로 증거보존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뻥튀기를 한 7, 8%가 있기 때문에 뻥튀기를 한 7, 8%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투자를 추가를 해야 되냐? 그건 위조를 하고 그 절취선을 대충 막 잡아뜯고 그리고 도장을 빨리빨리 찍어야 됐었습니다. 빨리빨리 찍어서 그 말도 안 되는 현장에서는 그 스탬프를 놓고 찍었다고 하는데 이그 일장기 투표지는 만년 그 도장에다가 잉크를 뿌려가지고 급하게 찍다 보니까 그런 그 떡져버린 도장이 나온 것이다. 그런 식으로 다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재검표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검표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일부 4.15 총선 때 있던 그 표들이 그대로 온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조작이 됐다 하더라도 일부가 조작이 됐을 것이다. 자, 과연 10%가 됐을까? 20%가 됐을까? 그 조작이 된걸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완벽하게 조작하진 않았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 도표를 보고 이제 여러분 아시죠? 분류기도 이미 가짜로 싹다 지워진 거고요. 이미지도 가짜, 표도 가짜, 가짜를 가지고 가짜를 대조한 겁니다.
가짜를 가지고 가짜를 대줘주니까 문제가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근데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였냐? 급하게 한게 문제였습니다. 제가 직접 방문한 인쇄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급하게 인쇄할 때만 나오는 증상이다. 자기들은 절대 이렇게 일안 한다. 인쇄소에서 나타나는 그런 불량인 건 확실하다. 하지만 사람이 꼼꼼하게 걸러내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 꼼꼼하게 하면 나오지 않지만 급하게 하면 나온다. 이런 거래처하고는 앞으로 일을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인쇄라는 것에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에 선관위는 이것이 그 앱손 프린터에서, 잉크젯 프린터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절대 절대 증명해내지 못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진행이 됐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내용을 이제 전반적으로 쭉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좀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이 표의 내용은 제가 좀 더, 더 이해하기 쉽고 약간 오탈한 것들을 수정을 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유, 수고 많았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뭐 대부분 다 몸을 많이 사리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좀 조슈아님이 앞으로도 활동을 좀 많이 해주셔도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방송 조금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면은 참, 이게 역사상 뭐이 부정선거라는 것이 많이 있지만, 제가 지금 이제 6월 28일 인천 연수구을 재검표가 마치고 증거물들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아주 거대한 그런 조작이 4월 15일 총선에서 있었습니다. 이거는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이 대역죄를 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헌법적 기본 질서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구성원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부정선거를 저질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부정선거 의혹,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1000% 부정선거를 범했는데 그 규모라는 것이 방대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4월 15일 당락 결정을 전후해 가지고 그 이전에 1차 조작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차 조작이 있었습니다. 2차 조작의 결과물은 6월 28일 인천 연수구 재검표 현장에서 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 1차 조작에서 거대한 목표를 세우고 전산 조작을 행하고 그 전산 조작의 뒷받침하는 위조된 실물 투표지를 대량으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180석 가짜 국회의원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가짜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회를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온갖 종류의 악법을 양산해서 통과시키는 겁니다. 1년 동안 408개 정도의 법을 통과시켰고, 408개 법 가운데서 80% 이상이 민주당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이 입법 권력에 입법 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결국 선거가 완전히 그냥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입법 권력을 탈취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재검표의 명령을 받았을 때 결국 그 투표함을 그대로 제출할 수 없는 겁니다. 워낙 조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선관위가 발표한 통계 자료, 선거 데이터하고 실물 투표지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쇄된 사전 투표지, 위조된 사전 투표지를 그냥 투표함에 쏟아 부어가지고 그냥 제출하고 그 새로 만든 그런 위조된 투표지를 가지고 스캔해가지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서 위 변조본을 재판부에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은 계속해서 증거보존 기일을 늦춰가지고 조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벌어줬고, 김명수 대법원장 하에서 대법원이라는 거가 413일이 걸렸습니다. 130건 가운데 126건이 지역구인데 그 가운데 단한 건이 413일 만에 오픈이 된 겁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 심하게 할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6월 28일 날 인천 연수구월 점거물을 보고 이 애들은 진짜 대책이 없는 친구다. 나라가 뒤집혀도 수십 번 뒤집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역 4단계를 올려가지고 1인 시위 외에는 못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9인 시위하는 것도 겁난 겁니다. 3단계가. 그래서 4단계가 자영업자가 죽든지 관계없이 그냥 4단계는 밀어붙인 겁니다. 저녁 되면 두 사람 이상 밥 먹지 말고 1인 시위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상황을 돌파하는 것은 법원과 야합해가지고 증거 보존돼 있는 또 투표함에 프린트를 해가 다시 집어넣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얼마나 가능성이 높은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온 일을 보면은 못할 게 없는 겁니다. 못할 게. 그렇기 때문에 능히 배춧잎 투표지도 없애버릴 수가 있고 지금 인쇄된 사진 투표지도 다 없애고 다시 또 통과리를 해가지고 프린트로 출력된 그런 위조된 투표지를 만든 거죠. 국민 여러분,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1960년 3.15 부정선거하고도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를.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권력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전산 조작을 뒤를 따라가며 그러니까 전산 조작과 위조된 실물 투표지 투입이란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양동작전, 합동작전을 가지고 추진된 겁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살면서 나는 이런 친구들하고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땅을 밟으며 살아가리라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586 정치인들이 지난 2월 달에 진중권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양정철이라는 사람, 저 양반 때문에 문 정권이 무너질 수가 있을 것이다. 말이 씨앗이 되는 거죠. 말이. 이번 사건은 그냥 덮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국민을 강압해가지고 집회 시위를 다 금지를 해가지고 결국 승리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그냥 반노예처럼 살아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바다가 배를 뒤엎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게 정말 나는 참 경악이란 제가 글을 오랫동안 써온 사람이지만 그 글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느 표현을 사용해야 될지 이 거악들을 이 거대한 악한 세력들을 그거를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부모한테 생명을 받고 낳고 이 나라 덕택에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지금 나이에 할수 있는 것은 내가 그동안 갖고 있는 지식과 그 다음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진실과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가 제가 할수 있는 정말 시민으로서뿐만 아니고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손자, 손녀가 있는 할아버지로서 내가 할수 있는 그런 책무라고 봅니다. 여러분, 바실리아 TV도 많이 찾아주시고, 공병호 TV도 많이 찾아주시고, 거기서 나오는 4.15 부정선거에 대한 짧은 컨텐츠들이 나오면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페북에도 많이 올려주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밴드라든지 커뮤니티도 올려주시고, 우리가 애국한다는 거가, 뭐 특별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자리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서 이 귀하게 어렵게 탄생한 이 나라가 다시 노예의 길이나 독재의 길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막는데 십시일반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야 안 되겠습니까?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읍시다. 힘을 모아서 이 거대한 악과 싸워서 나라를 정상적인 궤도로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체제 하에서 살수 있겠습니까? 투표장에 유권자들이 가는데 결과는 다 저거가 만들어 놓고 그냥 쇼하는 그런 쇼 무대의 관객들로 국민들이 살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들이
그런 시대에, 그런 세상에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점을 오늘 조슈아님이 잔잔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다시 보기를 통해 가지고 완전하게 이론무장을 한 다음에 주변에 널리 사실과 진실과 또 정의를 알리시는 그런 많은 시민들이 탄생하기 바랍니다. 절대 제가 좋아하는 그런 드라카 교수의 평생 좌우명이 사람은 악과 타협해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악과 타협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악의 조건이지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정말 저도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도 생업 현장에 열심히 사시면서 또 힘을 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